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옛날에 그 한국 생산성 분부라는 데에서 기업체 경영 진단도 하고 또 강의도 했었는데 네. 직장 생활이라는 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회장님한테 좀 먼저 눈 밖에 나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다가 나와서 뭘 할 것인가라는 걸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잘하던 게 회사에서 하던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게 뭔가 했더니 그 결국 회사에서 그 기업 경영 컨설팅을 하고 강의를 했었는데 나와서 경영 컨설팅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뭐라 그럴까, 이거 한국 사회는 이 한국에 있는 기업 경영 컨설턴트를 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계 그 컨설팅 회사에 다니면 그쵸. 단가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강의를 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오랜 제가 이제 책에다가 25년이라고 했는데 사실 직장에 있는 것까지 치면 30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30 초반에 그 강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내 나이가 나오네 이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시간당 그 요새로 말하면 이렇게 특강 같은 거 잘 안 하고 3일짜리 4일짜리 그러니까 막 40시간 이런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짭짤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제가 이 2019년도에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그래서 그해 놀고 돌아서서 코로나 때문에 2년간 백수 아닌 백수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책을 이번에 사실 이번 책은 이제 세 번째 책인데 두 권은 이제 그 다른 기관에서 이제 기관 이름으로 책을 냈고 이번에 이제 정리를 해서 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회사에 또 다양한 업종, 또 다양한 규모의 기업에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그 컨텐츠를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30년 동안 만났던 직장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끝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라는 게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흔히 이제 구조정하고 정리해고를 이제 요새 상시화하다 보니까 그런 소문이 날 때마다 긴장하는 성씨들이 있어요. 구씨하고 조씨, 정씨하고 이씨들. 왜 그런지 아세요? 모두 다 아니에요. 거의. 아니 이제 특히 웃기는 소리인데 구조조정, 구시하고 조시 우선순위 정리하고 정시하고 이시가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퇴직과 은퇴라는 주제잖아요. 이 퇴직과 은퇴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구분하지 않고 이제 혼용했으니까 많은 것 같아요. 이 퇴직과 은퇴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좀 명확하게 정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4년 8개월 전에 그 생애 설계라는 그 책을 냈는데 거기에 이제 경력 관리, 네트워크 관리를 주제 가지고 책을 냈어요. 근데 그 경력 관리는 뭐냐면 퇴사 이후에 창업, 재취업, 뭐 귀농, 귀촌 이런 관련된 책을 냈고 거기다 거기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었고 네트워크 관리는 퇴사 이후에 그 대인관계, 관계, 인맥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그때 이제 그 책을 내려면 아무도 저 퇴직과 관련된 그 경력 관리 관련된 책들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제 서점에 가서 이제 서치를 하고 제가 한 30권의 책을 이제 구입을 했는데 하나같이 퇴직이 아니고 은퇴라고 쓰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은퇴는 경제적 활동을 멈추는 걸 은퇴라고 하거든요. 경제적 활동 멈춘 거. 그러니까 소득 없이 이제 노는 백수 생활을 하는 걸 은퇴라고 하고 퇴직은 보통은 이제 강제 퇴직이죠. 그 직장을 그만둔 끝난 거야 직장이? 직장을 이제 그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다는 게 이제 퇴사잖아요. 퇴직이고 그건 이제 말하자면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출발을 얘기하는 게 퇴직이고. 은퇴는 모든 활동을 멈춰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 제가 이제 그 30년 강의를 하면서 만났던 직장인들이 보통 몇 살쯤 퇴사할 것 같습니까? 보통 55 이 정도 아닌가요?
그거는 희망사항이고 네. 네. 좋은 회사일수록 네, 네. 대기업일수록 네. 45세 전후에 퇴사를 합니다. 대기업일수록 빨라요? 네,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이따가 얘기가 되겠지만은 네, 네, 네. 대졸 기준으로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그 부장까지 가는 사람들이 한 10% 10%밖에 안 돼요? 네.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원 되는 사람은 옛날에 네. 1%라고 했는데 네. 0.5%. 와, 그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45세 내외. 근데 그래도 옛날에는 네. 그 재첩의 기회가 있었고 네, 네. 뭐 그렇죠. 지금은 나 안타까운 게 직장인들이 현실을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쓴 사람들도 네. 모르고 쓰는 거야.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대졸 초임 연봉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졸 첫 신입사원이요? 네. 요즘 그 4천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 대표님도 네. 세상 물정 모르는 거야. 그래요? 얼마입니까? 지방공단은 최저임금이. 지방공단이? 아. 3천 이하입니다. 3천 이하라고요? 와. 그러니까 지금 네. 5천을 받아도 네. 결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못 하죠. 5천만 원을 받으면, 네. 연봉 5천만 원이다 하면, 네. 현찰 300만 원 잡을까? 뭐 이것저것 다 세금 떼고 네. 4대 보험료 내고 뭐 등등등 내면 네네. 현찰 가처분 소득이 300. 그러니까 요새 물가 엄청나게 그쵸, 높죠. 그쵸. 네. 감당이 안 되죠. 그러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10% 정도가 이제 부장을 탄다고 하셨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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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나머지 90%들은 어떻게 되나요? 어딘가로 흘러가야지. 네. 어딘가로. 그 어딘가가 자영업인가요, 그럼? 자영업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이 책을 쓴 이유 중에 결정적인 게 스펙에 매몰된 사회, 네네. 스펙에 함몰된 사회인 것 같아요. 스펙은 절대로 나를 보장 안 해주거든. 미래를 담보해 주지 않는데, 아직도 그 스펙에 연연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번에 책을 낼 때, 흔한 말로 뭐, 어느 대학 나오고 뭐 이런 거 다 뺐어요. 어디 직장 다니고 다 빼고 네네. 제가 그 25년이라고 했던 게 네네. 나이를 볼까 봐 이제 그걸 25년이라고 했는데 30년이라고 하지 않고 네네. 대다수가 네네. 길거리에 내몰려서 길 잃은 영혼들이 돼요. 그거를 30년 동안 봤는데 그 서로 이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귀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네네. 직장을 나오니까 을이잖아요. 그렇죠. 저를 불러주는 사람이 갑이거든요. 네. 그 나를 불러준 사람은 절대 놓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네. 뭐 CS로 말하면 네. 고객 관리를 열심히 하는 거죠. 때 되면 전화하고 사실 오늘도 네. 이번에 책을 낸 걸 뭐 네. 제약회사 이렇게 큰 회사는 아닌데 네. 그 임원이 100권을 사줬어요. 와, 예. 그래서 이제 바쁘고 책을 내고 나서 이제 바쁘더라고요. 네, 바쁘죠. 그래서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네. 그걸 이제 저기 돌고지 역이라는 데 네, 이제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제가 한 9시 출발해서 이제 거기서 한 10시쯤에 가서 내가 10시 11시 40분에 나와라. 네. 그래서 이제 그 점심을 같이 먹고 네, 이제 커피 한잔 하고. 네. 또 들어가 봐야 되니까. 그리고 네. 와서 이제 여기 와서 또 준비 좀 했죠. 그러면은 네. 그 이번에 그 퇴직과 은퇴를 좀 주제로 책을 쓰시게 된 뭐 특별한 이유나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 네, 일단 네.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많은 직장인들이 또 네. 대다수 사람들이 네. 이제 퇴직과 은퇴를 구별을 못하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반퇴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반퇴. 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명퇴, 조퇴, 네. 구수수용, 정리해고 네. 등등등 굉장히 많은 형태로 네. 또 회사에 취업을 해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더 많아요. 우리 그 제 딸이 이제 H백화점에 다니는데 네네네. 처음에 이제 그 출근하는데 그냥 삼성동 지점인데 네. 거기 종사자가 한 3천 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거기 정규직이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그래도 한 1,000명 되지 않을까요? 저도 놀랐어요. 네.
60명. 3,000명 중에 60명만 지금 지급을? 예, 예, 예. 와. 그 안에 그 취업의 형태가 네. 계약직, 비정규직, 뭐 임시직, 네. 그러니까 정규직 바로 밑에가 아, 무기계약직. 네, 네, 네. 그 형태가 엄청나게 아, 다양하더라고요. 그게 네.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런 거. 그게 진짜 현대백화점 뭐 공채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으신 분 60명이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죠, 걔네들은. 야, 진짜. 그리고 갑질. 하게 되고. 아, 그, 예, 그렇죠. 그래서 어렵게 이제 입사를 했는데 네. 어느 시점에 자발적 퇴사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 그 규정에 정년이 보장된 정년까지 네. 규정에 정년까지 있는 그 시간을 채우고 나오는 사람들이 네. 10% 남짓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과장될 수도 있지만 네, 네. 그래서 이제 구급 공무원을 이렇게 네, 그쵸, 그쵸. 선호하죠. 선호하는 이유가 네, 네. 신분 보장이라는 그쵸, 것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그나마 그도 요새는 구급도 시들해졌어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일이 너무 힘들더. 아니요, 일은 뭐 진짜 네. 그건 일도 아니에요. 네. 막일이지 막일. 네. 막말로 아니 그 저기 뭡니까 그.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가보세요. 네. 그 창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대졸이야. 예,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 게 무슨 뭐 뭐가 머리 쓸 일이 하나도 없잖아.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주차 관리하거나 네. 등기부등본 처분 네. 그거밖에 없는 거야. 네. 그 봐도 최저임금인데 그 최저임금인데 왜 그걸 선호했느냐? 신분 보장이라는 그쵸, 거. 네. 그리고 공무원연금 때문에 네, 들어갔는데 지금 네. 공무원연금이 아니요. 맞아요, 그렇죠. 그것도 말이 많죠. 예. 그 국민연금이야.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안 좋아하더라고요, 친구들. 그래서 네. 선호를 안 하죠. 그래도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네. 그걸 이제 또 제가 이 공무원들 강의를 30년 했으니까 네. 전국에 공무원연수원 많이 다녔어요. 네. 경기도 공무원연수원의 부급들 네. 한 1년 근무한 친구들한테 네. 셀프 리더십 네. 이틀 강의를 하는데 네. 강의라는 게 이제 호응을 해야 이게 재미가 있잖아요. 네. 웃지도 않는 거야. 이게 강의할 맛이 안 나더라고. 네, 네. 그 2일차 아침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커피 네. 마시면서 물어봤어요. 네. 왜 힘드냐 하니까 뭐 이렇게 반응을 안 해. 내가 이제 네. 뭐 어찌 보면 자식 같으니까. 네, 네, 네. 너 어디 나와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네, 네. 다 서울 대학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더라고. 그렇죠. 좋은 대학들 네, 다 나왔는데 네. 아까 얘기한 2천만 원 뭐 2,500 요 사이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최저 임금에 네. 그때는 이제 한 7, 8년 전 얘기니까 네, 네, 네. 최저 임금 올라가기 전 얘기죠. 네, 네. 그러면 저 그 경희대 한 친구가 경희대 법대를 나왔는데 용인시청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엄마가 이제 60 초반인데 네. 아들하고 자기하고 이제 누나 시집갔고 자기 33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무니까 한 3년 고시 근무했다는 거지 구급 고시. 그 딱 1년을 다니는데 출퇴근을 못 하니까 네. 용인 언저리에다가 그렇죠 집어도 하죠. 빌라를 혼자 못하니까 네. 동료들하고 한 3명이서 같이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가처분 소득이 2천이 안 되는 거예요. 200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50만 원 떼고 또 학자금 대출 받은 거 떼고 그쵸. 무슨 생애 설계가 돼. 꿈을 못 꾸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거지. 난감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네.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냥 그쵸. 울며 겨자먹기로 다니고 있는데 그나마 나은 대안이죠. 네. 그 무슨 꿈이 있겠어요. 이게 국가가 네. 잘못된 거지. 그 노량진에 몇만 명의 젊은이가 거기 가서 네. 그 고시원에서 네. 쪽방에서 네. 그걸 참 이 기성세대들이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교수들도 몰라요. 네, 그렇죠. 그럼 네.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네. 어쨌거나 자우지가 퇴사를 하잖아요. 네. 퇴사하게 되면
딱 맞닥치는 현실은 막막함, 막연함, 막다른 골목에, 그것도 밤에, 그 보안등도 없는 막다른 새까만 껌껌한 골목에서 칼든 교환을 만난 모습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직장인들. 근데 그걸 나는 자기가 봤잖아요. 죄. 네, 그렇죠. 이게 현실에서 본 거거든요. 네네. 가까이 지내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를 불러준 사람들은 용서를 안 한다고 확 무는 거야. 그 밥 먹자. 뭐 그 고객 관리. 그러니까 제 인맥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 형님 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코칭을 좀 많이 해주니까 선배로서 무림에 나오면 이렇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액션을 못 취해요. 못 나오죠, 당연히. 아니, 준비를 못 해요. 왜냐면 말은 그래요. 뭐 실제 봐도 회사 일에 체이어가지고 사람들 10명 일하던 걸 뭐 3명, 4명 잘라내면 나머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돼. 그쵸. 그럼 개인 생활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쵸, 그쵸. 비참해지는 거지. 네네. 근데 무슨 준비를 할 수가 있겠어. 퇴사하면 자기 바쁘지.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을 좀 일깨워주고 싶어서 이제 이 책을 정리했다고 생각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은 작가님이 생각하는 직장인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대표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직장인? 저는 그냥 월급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어디 소속되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죠. 때가 되면 월급이 나오고. 또 풍족하지 않지만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죠. 그러니까 연봉이 많든 적든 사람들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거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2천만 원 어떻게 살아? 2천에 맞춰가면서 살아요. 그렇죠, 그렇죠. 5천 또 5천에 맞춰가면서 살아요. 그쵸, 연봉 1억 받는다. 1억 받는 사람하고 5천만 원 받는 사람하고 5천만 원 차이잖아요. 시간이 가서 5천만 원을 이렇게 저축을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못해요. 씀씀이가 달라져.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거죠. 아, 그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5천만 원짜리는 뭐 이래서 그 지하철을 버스를 가지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해도 뭐 현실에 이렇게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 그 연봉 1억짜리가 대중교통 이용 안 하거든. 그렇죠, 그렇죠. 이용 안 하죠. 그럼 이제 좀 이렇게 식견이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먼저 뭐 좀 싼 차, 뭐 1.5, 1.5 이런 정도 타고 다니는데 또 요새 젊은 친구들은 뭐 리스로 해가지고 또 뭐 대주도 않는 뭐 수입차 그런 거 사가지고 이제 하는데 중요한 건 미래 설계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배짱 편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갑질하면서 본인이 갑인 것 같죠. 의리거든. 직장이 뒤에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외부인하고 만날 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 직장에 있는 사람이 도와준다고 생각하거든. 그 사람들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쵸. 뭐 근데 그러니까 본의 아니 갑질 아니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 딸이 신입 사원이 이제 가면 이제 주임이라는 직책을 주는데 한 6개월 근무하더니 이제 노련해지는 거죠. 그쵸. 그 자기가 그 관리하는 업체가 80에서 100개 업체를 관리를 하는 거야. 그 주임인데 그 대표도 우습게 하는 거지. 그쵸. 대표가 우습게 보이는 거지. 그쵸, 그쵸. 그래서 내가 야, 그 사람들 너의 평생의 인맥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갑질하지 말고 이 받아먹지 말고 응? 대접받지 말고 알았어 아빠. 그러더니 이제 한 2, 3년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야, 갑질 안 하지? 그러니까 아빠 그 맛에 다녀. 어? 그 맛에 다닌다는데 내가 뭐라고 이래? 그래 즐겨라 내가. 근데 그게 이제 착각을 하지 마라. 그 네가 갑이 아니라는 그쵸, 걸 그쵸. 명심해라. 네가 회사를 그만두면 그 많던 너한테 와서 그쵸. 굽실거리던 그 회사 뭐 임원들 야 임원들이나 대표가 언니 아버지 뻘 아니냐. 그 사람들 네가 군림하지 말고 배려했으면 네가 이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네가 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때 이제 퇴사를 하게 되면 네가 가야 될 자리가 어디냐? 결국은 너 아는 사람 회사에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갑이 아니고 을로 배려를 했으면 길이 보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죠. 네. 임원으로 갈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네가 임원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그쵸. 거기서 기대하는 것도 너 영업을. 그렇죠. 근데 그럼 네가 그 사람들한테 그 잘 보였을 때는 고액의 연봉을 지금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으면서 뭐 다닐 수도 그쵸. 있다. 네. 그쵸. 그래서 베풀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문화가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즐기고 있다는데 뭐.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면 그런 직장인들한테 그 책에 보니까 이제 미래가 네 가지가 있다. 네. 어떤 미래들이 있는 건가요? 그 전에 이제 그 네. 직장인들이 이게 미래 이전에 네, 네. 그 직장인으로서 막 그 봉급쟁이라고 얘기하죠. 네, 네, 네. 직장 생활 해보셨어요? 네. 봉급쟁이, 월급쟁이. 이게 직장인하고 이게 뉘앙스가 좀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직장인은 월급쟁이 즐거움이라는 게 네. 저도 이제 그 경험해 봐서 하는데 네. 일단 점심 먹는 즐거움. 제가 이제 한국 생산소 본부에서 근무할 때 맞아요. 그때 이제 광화문에서 이제 근무를 네. 했는데 네. 이제 그때는 이제 막 이 제가 다니던 회사가 네. 정치 발언을 좀 타서 네. 대통령이 바뀌면 대표가 바뀌어요. 예, 맞아요. 정부 산하 기관이라 네. 네. 그러면 또 막 바뀌어 또. 네. 선배들이 왕창 나갔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나이는 얼마 안 먹었는데 어떤 이제 그 중고참이 된 거예요. 중고참이.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중고참이니까 싸고 맛있는 집은 좀 일찍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12시 가면 자리가 없어. 한 11시 반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가서 후다닥 먹죠. 10분이면 먹잖아요. 10분. 네, 그리고 이제 경복궁을 한 바퀴 돈다거나 아니면 네. 이제 3, 3, 5 모여서 당구 한 게임 치고 네. 1시 반쯤 들어가요. 네. 그래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네. 그 점심 먹는 즐거움. 또 이게 회식도 네. 지금은 회식을 젊은 사람들이 회식을 하는 걸 꺼려하지만 내 돈 네. 주고 먹지 못하는 맛있는 그치, 비싼 음식, 거. 비싼 거. 네. 회사 돈을 먹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 회식의 즐거움. 네. 그리고 즐긴단 말이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딸이 그러고 다니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 휴가의 즐거움. 네, 네, 네. 휴가의 즐거움이라고 하니까 1년에 365일 중에 며칠 근무하는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 뭐 대표님 언뜻 생각해 보면. 한 달에 20일 정도 근무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240일인데 네. 제가 볼 때는 네.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컨설팅 할 때 네. 직무 분석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다음 지금 제가 볼 땐 네. 365일 중에 200일 근무할까? 아, 뭐 연차 이런 휴가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보세요, 일단 토요일, 일요일 빼면 네, 그쵸. 그게 110일이 넘어요. 그러면 240, 50일 남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국경일 공, 네, 공휴일. 뭐 국경일 공휴일, 네, 뭐 여름휴가. 그 아니 국경일 공휴일만 해도 30, 40일 되죠. 여름휴가. 네. 연차도 있고. 연차도 있고. 네, 네. 200일 근무 못해. 야. 그런데 나와 보세요. 365일. 속된 말로 개고생해도 네.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아침에 출근할 때 웃으면서 출근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없죠. 예. 마지 못해. 바보들이지. 그리고 이제 월급도 때 되면 뭐 그렇게 해도 네. 때 되면 월급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아, 우리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네. 코로나 때문에 네. 재택근무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좋은 시절 다 간 거지, 코로나 때문에. 2년간. 네, 맞아요. 뭐, 회사에서 근무하듯이 뭐, 상사 째려보는 데서 그렇죠. 근무하는 게 아니고. 감시하는 게 아니니까. 처음에는 뭐, 때도 문제 그, 인터넷 들어가서 출근했습니다. 네. 그래서 막 네, 열심히 그렇죠. 일을 했는데, 이게 집에서 지방에서 침대에서 이제 하다가 이제 뒤집어 자고 뭐, 그렇죠. 이게 늘어지다 보니까. 네, 네. 꼴을, 우리 같은 사람은 백수였지만 직장인들은요 아까 365일 200일 근무하다가 네. 100일도 근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월급이 날짜상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어떨 때는 성과급도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퇴사하고 나면 회사의 복지라는 게 네. 얼마나 꿀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들은
정년까지 가면 이제 결혼도 일찍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늦게 하면 안 돼. 네. 왜냐면 애들 학자금도 주잖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애들 학자금이 네. 연등록금이 1,0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네. 월급쟁이 1억짜리가 1억 연봉이라고 해도 연간 1,000만 원 저축 어려워요. 그렇죠. 세금 떼고 하면은 생각보다 적당해. 네, 애 둘이면 네. 2,000만 원이 현찰을 꽂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퇴사하는 그 순간 자기 돈으로 박아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회사의 불만 최고의 재테크는 버티는 거다. 아, 예. 직장인의 강의 가면 제일 관심사가 뭐냐? 네. 버티는 거래. 아니, 그만두는 거래. 네, 그렇죠. 자샤 버텨. 최고의 재테크는 버티는 거야. 정년까지 버텨. 그리고 즐기라 이거지. 네. 그리고 또 교육도 시켜주잖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때 되면 해외 연수도 시켜줘. 네, 그렇죠, 그렇죠. 내 돈 가지고 어떻게 해외 연수를 가? 맞습니다, 그건. 우리 딸도 IMF랜다 저기 이 코로나 오기 전에 네. 미국도 갔다 오고 프랑스도 갔다 오고 일본은 뭐 뻑하면 갔다 오고. 야. 지 돈 가요? 그럼 그것 근무일수 따져봐. 그렇죠. 200일도 안 되지 않아 그런 말. 그렇죠, 그렇죠. 야, 회사 돈으로. 그렇죠. 또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런 해외 출장 가잖아요. 자기 알뜰히 하면 다 남아 또. 그래도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두세 명이 같이 가잖아요. 그럼 방 하나만 참아도 남는 거 아니야. 각자 방 다 계산해주고 하는데. 야. 그래서 결정적인 건 봉업쟁이 직장인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회사 다니는 즐거움이 결정적인 거고. 야. 그리고 두 번째, 회사에 다닐 때는 움직이는 것 자체가 회사 돈으로 움직이는 거요. 네, 그렇죠. 나오면 다 내 돈으로 움직여야죠. 그렇죠. 갑이 아닌 을이란 말이지. 네. 아, 이 책이 저는 이제 그 회사를 일찍 그만두고 빨리 내 살 길을 준비해라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고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티고 그러면서 내 준비를 하라는 책이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퇴직과 은퇴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퇴직은 기정사실이잖아요. 직장인이 이제 직장인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직장인의 미래가 뭐예요? 직장인의 가야 되는 길은 뻔해요. 첫 번째가 정년퇴직하는 거예요. 근데 정년퇴직은 조물주가 도와줘야 정년퇴직이지. 그쵸. 현실적으로 60까지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건 천연기념물이죠. 그러니까. 그 패밀리 아니면 패밀리 아시죠? 패밀리. 그 뭐 오노 일가에 뭐 이렇게 피부치들 이러면 모를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제 정년 퇴직하려고 하면 또 처세에 능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한 7, 8부 능선에서 가는 거예요. 있는 듯 없는 듯. 그래 구설수에 오르면 정년까지 못 가. 그게 이제 책방에 가면 처세하기가 무지 많아요. 나도 이제 그런 책들을 많이 봤는데 다 뻔한 얘기거든. 그 왜 거기다 투자를 하느냐. 나오는 것보다 중간에 나오는 것보다 정년까지 가는 게 훨씬 조금 전에 얘기한 직장인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만끽하고 나와라 이거지. 두 번째는 최고 경영자가 되는 거죠. 최고 경영자. 근데 최고 경영자는 직장에서 진짜 임원이 된다, 최고 경영자가 된다는 것은 대표가 된다는 건 0.01%도 안 돼요. 그럼 그게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가정을 버리듯이 하면서 올인해야죠, 진짜. 그렇죠. 그래도 이게 최고 경영자가 되기가 어렵죠. 되면 오래 할 수 있나요? 되면은 오래 할 수도, 오래 하는 그것도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 정도까지 가려고 그러면 일단 뭐 임원 중에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제 50초 중반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성과가 좋으면 뭐 60 중반까지도 버틸 수 있고 또 그 정도 되면 60 중반에 이제 회사를 나온다고 그래도 또 이제 협력사들이 또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자기 뭐 아이템을 창출해서 또 만들어 갈 수도 있고. 하여튼
웬만큼 노력해서는 이제 그 최고 경영자가 될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운도 따라야 되고. 그렇죠. 운도 따라야 되고, 네.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세 번째, 전직이나 이제 이직을 해야 되는데, 네. 타직장으로 이제 옮기건 옮긴다. 네. 이거는 판단을 잘해야 되죠. 그리고 네, 네 번째가 이제 자기 사업을 하는 건데, 네. 뭐, 자기 사업이 쉽지 않죠. 그렇죠. 가장 그 권하고 싶은 거는 네. 정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뭐, 복권에 그냥 당첨돼가지고 눈먼 돈을 받았다. 근데 그거는 뭐 쉽지 않은 얘기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정년을 가든 최고 경영자가 되든 네. 전직이나 이직을 하든 네. 자기 사업을 하든 직장인은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미래는 언젠가는 나온다는 거죠. 근데 나왔을 때 네. 그 막막함. 네. 막연함, 네. 두려움, 네. 이거는 어떤 타임에 나와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서 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말씀이시죠. 예, 예, 예. 그 책에 보니까 이제 직장인하고 회사 인간을 구분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네.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게? 조금 전에 이제 그 봉급쟁이 이제 네. 직장인으로서 즐기고 있는데 네, 네. 즐기다 보면 이제 그 매너리즘에 네, 빠지면서 그렇죠. 네. 현실에 안주하죠. 그러니까 요즘 직장인보다는 월급쟁이, 네. 봉급쟁이, 회사인간 네. 하면은 이게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조금 네. 비꼬는 듯한 이미지가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제가 강의를 하려면 네. 책도 많이 봐야 되고 네, 네. 다른 사람이 하는 강의도 그 내 돈 내고 가서 교육을 많이 그쵸, 받거든요. 네, 그쵸. 옛날에 그냥 삼성전자의 네. 그 인사팀장, 네. 인사팀장 하니까 뭐 부장급이 아니고 네. 부사장의 부사장.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네, 네, 봤는데, 네. 한 12년 전만 해도,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네. 특강을 강의를 이제 부탁을 하면 이런 주제가 많았어요. 직장인의 가치관과 주인 정신, 애사심. 회사 이제. 그거 이거 난감하죠. 그쵸, 예. 무슨 보고 주인 정신 가지라고. 그쵸, 그쵸. 속으로 죽이고 싶어요. 뻥치라는 얘기야, 뻥. 네. 근데 그 양반 강의를 들었을 때, 네. 아, 이거다. 네. 그래서 20만의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하는데 이제 인재 관리할 때 네. 세 가지 기준 가지고 한다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첫 번째가 네. 그 사람 관리, 신입사원 네. 채용할 때도 그렇고 네. 임원 승진시킬 때도 그렇고 퇴사시킬 때도 네. 기준이 신언서판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신언서판 아마 들어보셔서 네. 아실 텐데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아주 오랜 세월 당나라 때 네. 당태종이 고위 관료를 네. 인재를 등용할 때 기준이 신언서판이에요. 네, 네, 네. 신은 네. 그 사람의 태도, 네. 행동 거지. 네. 그러니까 신입 사원이 면접관 앞으로 올 때 네. 문 열고 들어오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을 채용할 것이다 말 것이다를 안다는 거야. 옷을 아무리 치장을 잘해도 네, 네. 그 일거수일투족에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뭐 진솔하고 성의가 네. 있고 뭐 이런 걸 보인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신이고, 네. 그러니까 예의, 태도 네. 이런 것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언, 네. 그 사람이 구사하는 말은 네. 이게 이력서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머리에서 그쵸, 그쵸. 이게 이제 뇌가 돌아서 이렇게 네. 나오는데 네. 여기 등 게 없으면 뭐가 나오겠어? 거친 말밖에 안 그쵸.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읽었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네. 어떤 경험을 했는지, 네. 그러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말해서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 사람을 채용할 때 면접관은 그래도 그 회사에서 적지 않은 세월 근무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네. 임원들이 보통 면접을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부서에 쓸 사람, 자기 그렇죠. 본부에 쓸 사람을 채용을 하는데 네, 네.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선은 그 글솜씨거든. 그 기획력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획력이라는 게 뭐냐, 기획이라는 것은 네. 자기가 생각한 바를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는 게 네. 기획이거든요. 그게 한문풀이가 그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그 이렇게 페이퍼워크를 못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떨어지죠. 그렇죠.
그 우리는 페이퍼북이 대다수가 약해요. 왜냐하면 암기력은 뛰어나죠. 그래서 저 지음은 잘 보는데 네네. 창의력이 없다는 게 이제 그런 네,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그 판이라는 것은 판단하는 네. 것 보면 이 강의를 뭐 이렇게 한 30명 놓고 강의를 했는데 네. 아, 27, 28명은 아, 강의 엑셀런트 했다, 좋았다 라고 네. 하는데 두세 놈이 강의 뭐 형편없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죠. 네. 근데 교육시스템이 안 돼 있는 회사들은요, 전화가 와요. 네. 어, 그 뭐 이래서 뭐 이재곤 과장이 뭐 이번 강의가 뭐 안 좋았다고 뭐 어, 뭐, 그래가지고 클레임을 제기를 해요. 네, 네, 네. 그럼 제가 전화를 해, 그 네. 받으면서, 네. 아니, 부장님, 그 연수원 짬밥이 몇 년 됐어? 그러니까, 네. 아, 저게 3년 됐대. 그럼 나머지는 몇 명은, 아, 27명은 좋았다는 거예요, 반응이. 네, 네. 그럼 27명이 호응도가 좋았다 그러면, 그럼 2, 3명이 문제지. 네. 그래서 27명이 강의 안 좋았다 그러고 3명이 좋았다 그러면 네. 그건 문제가 되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강의 다녔던 회사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는 네. 거대 조직의 연수원장은 네. 그렇게 공도가 반응이 다 80점 이상 나왔는데 뭐 네. 형편없이 쓰고 나간 사람들은 왜 이 그 교육생들한테 얘기 안 합니다. 그게 인사상의 불이익이 가요. 아~ 알리질 않는 거지. 아~ 이해되시죠? 뭔 네, 말인지. 그게 네. 판단하는 거거든. 아~ 판단.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선거할 때 보면 네네. 그런 게 보이죠. 네네. 이게 팩트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네.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이제 삼성전자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뭐 자기도 삼성전자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그거 인정을 해야지. 부사장까지 갔으니까. 그쵸.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삼성전자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네. 주인정신과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주인정신이 뭐냐 하니까 일을 하는 걸 보면 두 집단이 되는 거예요. 네. 시켜서 하는 사람이 있고 알아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어때? 옛날에 직장 다닐 적에 시켜서 했어요? 알아서 했어요? 알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안 뒀을 텐데. 제 일을 하려고. 그 시켜서 하는 사람들은 네. 시켜서 하니까 기분 별로 안 좋지. 그렇죠. 알아서 하면 네. 기분이 좋고. 근데 시켜서 하는 사람은 타율적인 사람이고 그쵸. 알아서 하는 사람은 잘 죽인 사람인데 네. 옛날에 이제 회사 다닐 적에 회사 다니는 네. 목적이 뭐예요? 월급 받으려고. 네, 돈 벌러 다니는 네. 거죠.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자아 실현을 위해서 다녔다. 그 상태가 안 좋은 인간이죠. 네. 돈 벌러 다니는데 네. 나 만나본 직장인들 돈 번 인간들이 별로 없더라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맞죠. 네, 맞죠. 그리고 네. 이제 회사를 위해서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 네. 조직을 네. 위해서 출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한두 명 있지 않을까요? 그 상태가 안 좋은 인간들이지. 네, 네. 일단 나를 위해서 다니는 거잖아요. 네. 나를 그쵸,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절대. 나를 위해서 그 회사를 선택한 거거든. 물론 그 회사가 나를 선택을 해줬지만. 네, 네. 그 요새 이제 그 신입사원, 이력서 내고, 뭐 네. 면접 보고, 막. 네. 동시에 몇 군데가 직장 다니라 이제 해줬는데도 네. 자기 선택해서 가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회사가 나를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나도 그 회사를 선택하는 그쵸, 거든. 예. 근데 중요한 건 그 회사를 위해서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일단 먼저 생각하면서 다닌단 말이죠. 네, 네, 네. 근데 이왕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네. 그 회사가 잘 돼야 네. 나도 좀 더 얻어먹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파이를 나눠먹을 파이를 만들어야 좀 더 나눠지지. 그게 아까 얘기한 생각지도 못했던 성과급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다니는 거든. 네. 그러니까 회사를 나를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네. 아침에 웃으면서 출근해야 되는데 네. 열에 아홉은 다 인상 쓰고 그렇죠. 다닌다고. 네. 다니죠. 그 사람들은 네. 타율적인 사람들이야 대다수가 의식하지 못할 네. 뿐이지. 그러니까 그 자기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 회사를 통해서 나를 창출하겠다. 그 일이 즐겁고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데이터 수집하고. 그 이따가도 이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뭐 TF팀 이런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죠. 네. 야 좀 이거 좀 해라. 안 가. 귀찮고. 그렇죠, 귀찮죠. 그 경력이란 말은요. 네. 경력은 뒤집어 놓으면 역경이야. 네. 역경이 많은 사람이 경력이 많아지는 거죠. 네. 직장에서 다양한 직무를 경험을 하면 네. 그 새로운 직무를 맡게 되면 신입사원 자세로 그걸 그 업무를 또 배워야 된단 말이야. 네. 근데 사원 때는 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면 배우면 되는데 아 이제 뭐 대리 과장 뭐 차장 부장인데 새로운 직무 하라면 하겠어요? 아, 그렇죠. 때려친다고. 네, 그렇죠. 그럼 때려치면 안 돼. 버텨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네. 아까 얘기한 부장까지 가는 사람이 10%밖에 안 되는 거야. 아, 그 자이든 타이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환 배치를 시키면 네. 에이 더러워서 그렇죠. 네. 간단 말이죠. 네. 그 바보들이야. 그러니까 경력 관리는 네. 역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진짜 그게 맞네.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본인들은 없애려고 하지. 없으면 경력이 쌓이지 않겠네요. 그렇죠. 안주하니까. 네. 그래서 알아서 하는 사람은 직장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네네. 시켜서 하는 사람은 봉급쟁이, 월급쟁이 그 근성이 나오는 거지. 아.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아. 결국 이제 네. 이 봉급쟁이, 월급쟁이들은 네. 최고의 재테크는 버티는 거죠. 저런 사람들은 이제 임원까지 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여. 아 보여요? 보이지.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네. 그 사람 관리할 때 네. 그게 보인단 말이죠. 아. 이게 고수가 네. 기업에서 임원 된다는 건 뭐 이렇게 뭐 뽑기에서 임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데 처절하게 투쟁을 해서 네. 업무적으로 네. 그 경쟁자를 그 극복하고 네. 그 자리까지 간 사람들이거든. 이거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 임원들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임원은 또 원래 임원의 정의는 임시 직원의 약자가 임원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왜, 왜냐하면 네. 그게 계약직이거든, 네, 계약직. 네. 그래서 그 계약 기간 내에 뭐 그러니까 뭐 여기서 상무로서 2년 주거든. 네, 네. 2년 주면 2년 내에 성과가 안 나오면 아웃이야. 그러니까 늘 성과를 생각하거든. 야. 그러니까 사람을 잘못 보면 성과를 낼 수가 없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봉급쟁이는 도태시킬 수밖에 없는 거지. 옛날에는 뭐, 너 고향이 어디냐? 챙기고. 너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 챙기고. 지금은 못해. 왜냐면 자기 같이 가니까 운명까지 그럼. 그 회사 인간이라는 게 그 일본에서는 이제 사축이라고 표현하긴 하더라고요. 그죠? 비슷한 개념이죠, 그거랑.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작가님은 이 퇴사 준비를, 그러니까 퇴직 준비죠. 네. 언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이게 어려운데, 보통 네. 신입사원이 보통 몇 살쯤 돼서 입사를 하죠? 요즘 그 남자 같은 경우는 31, 32 이쯤 돼야 되잖아요. 까지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4년, 2년 하면 26. 26, 7 됐고요. 네, 어학연수나 갔다 오면 벌써 그것도 1년 되고. 네. 그러니까 그 27, 8세에 네. 입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30세, 31 그쵸, 입사하는 네.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뭐 한 30쯤 입사를 네. 했다고 치면 네. 7, 8년 정도를 다니면 네. 회사의 업무가 이제 그 숙달이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업무는 네. 6개월이면 다 마스터해. 그러니까 회계 쪽의 세무 담당 네네. 이건 좀 어렵지만 네. 뭐 총무 업무, 뭐 차량 관리 뭐 네. 이런 거 양식만 다 꿰뚫고 그러니까 한 업무를 돈 받아가면서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면 마스터해. 네. 근데 그 업무를 만약에 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네. 6, 7년 해봐요. 네. 달인이지, 달인.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배우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처세. 네. 그러니까 어느 부서 사람들하고 네. 7, 8부 능선에서 가는 사람들은 척지는 사람이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최고 편안한 데가 어디야? 회사가 되는 거야. 7, 8년. 예, 예. 여러분들 그 저기 그 직장 생활 해봐서 알겠지만 부장들이 퇴직을 아니 저기 그 퇴근을 잘 안 해. 네네. 왜 그런 줄 알아요? 왜요? 집에 가봐야 대접 못 받거든. 아. 근데 회사에서는 그쵸. 즐긴단 말이야. 네, 아. 가장 포근하지. 또 아래 것들 괴롭히고. 그러니까 아주 무능한 관리자들이지. 그런 사람들 밑에 있으면 성장도 못 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7, 8년쯤 되면 이제 익숙해집니다. 네. 등산으로 얘기하면 네. 그 정상을 정복하는 시점이 돼요. 네, 네, 네. 그러면 정상에서 한 2, 3년 즐길 필요는 있는 거죠. 네, 네, 네. 2, 3년 이제 관망을 하는 거지. 네. 근데 여기에서 한 업무 가지고 7, 8년을 버티면 안 되고 네. 그래도 두세 개, 서너 개의 업무를 하면 본인이 경력 관리 잘하는데 큰 기업일수록 네. 부품이 됩니다. 부품. 한 업무밖에 못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양식에 매몰된 매뉴얼에 매몰된 업무를 하는 거야. 매뉴얼에 있는 대로 합니다. 올라가도 그런가요? 올라가도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큰 문제가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한 2, 3년 관망을 하면 10년 차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앞에 가야 될 길이 보이지. 네네네. 근데 그런 생각을 못하면 보이지도 않죠. 그렇죠. 그 정상 등산에도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네.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고 아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네네. 그래서 그 10년 차쯤 됐을 때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을 정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10년 차 됐을 때 꼭 준비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네네네. 첫 번째가 뭐냐면 네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다닐 것인가 그만두고 사업을 할 것인가. 아, 10년 차에. 10년 차에.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대표님도 네. 다니다가 내 사업을 하겠다. 네. 그 사업도 사업 아이템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어떤 아이템을 창출한 거지. 네. 두 번째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이냐 아니면 네. 타 회사로 전직이나 이직을 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돼. 10년 차쯤 됐을 때. 네. 이게 기준이 뭐냐면요. 네. 이제 그때는 이제 산 정상에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보인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10년 차 되면 내가 이 회사에서 열심히 하면 네. 임원까지 갈 수 있겠다. 네. 임원까지 승진할 수 있겠다. 네. 어렵겠다. 잘해야 부장까지 가겠다? 라고 하면 거기서 결심을 해야 되죠. 임원까지 갈 수 있다고 하면 네. 죽을 살기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임원까지 못 갈 것이다? 라고 네. 판단하면 네. 또 언제 회사를 옮기거나 네. 전직이나 이직을 고려를 해야 돼. 이 네. 10년 차쯤 되면 네. 잘 팔려, 시장에서. 그러니까 8년에서 10년 차쯤 되면 네. 보통 저 빨리 가는 친구는 뭐 차장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네네네. 보통은 과장급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대리 말년이나 요 네. 친구들이 그 헤드헌팅 시장에서 아. 가장 선하는 직급들이야. 요게 짭짤하거든. 네. 그러니까 제 애도 네. 유혹이 있는 거야. 오란 데도 많고 이제. 그렇죠. 그리고 그 같은 업종에서는 평판들이 있어. 그 아빠 1.5배 준대는데 아. 어느 회사는 두 배 준다고 그러더래요. 네, 너 네. 받는 연봉이 두 배 주겠다. 네, 네. 그러니까 그래 두 배 준다면 내가 가마. 그러니까 너 연봉을 까라. 네. 그 회사 대표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 임원이 네. 아, 내가 이거 받는데 그러니까 아이 그것까지는 안 되고 1.5배 주겠다. 어? 아빠 어떻게 할 거야? 가지 마. 왜 텄세. 그렇죠, 그렇죠. 텄세. 또 우리나라 그러니까, 공채 문화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월급쟁이로 즐기고 네.
거기 인맥도 쫙 만들어놨는데 네, 그걸 여기를 1.5배 받고 가면 네. 당장은 좋은데 그 이후에 승진할 때 그쵸. 상대적으로 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특별한 성과를 내지 않으면 네, 네. 아무래도 안 손은 안 오르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지 마라. 그냥 잘 다니고 있어요. 즐기고 다니는 거지. 즐기고 다니지. 너무 좋은 조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결정해야 될 게 네. 이게 이제 퇴사 준비인데 첫 번째 네. 10년 차 됐을 때 준비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회사를 이 회사를 다닐 것인가? 사업을 할 것인가? 그쵸, 예.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직을 할 것인가? 그냥 이 지금 회사를 다닐 것인가? 네. 아니면 다른 회사로 네. 전직이나 이직을 할 것인가? 네. 그 기준이 임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업무 특성을 봐야 돼. 업무 특성이요?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네. 이 제너럴리스트가 될 수 있는가,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는가.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제너럴리스트 같은 경우는 네. 회사에서 임원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너럴리스트가요? 그러니까 제너럴리스트는 네. 그래도 제너럴 일반적인 업무들을 몇 개를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아, 일반적으로 더 많은 부서들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스페셜리스트는 네. 하나만 부품이 그렇죠. 되는 거지. 그래서 판단을 잘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판단 잘 못 해줘. 네. 근데 이런 것들 다 뭐 이번에 책 분량이 250쪽 된 건 그 제가 아는 책을 한 10권 낸 후배가 네. 형님 A4 3장짜리로 80장 정도를 만들면 네. 분량이 된다고 맞습니다. 그러더라고. 네. 근데 그게 밖에 안 되더라고. 네, 맞아요, 맞아요. 요즘 또 그런 게 추세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노력을 해야 이게 책이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네. 그 하는 거고, 아까, 네. 아까 그 문자가 왔더라고, 네. 메일에. 또 뭐, 인터뷰 좀 하고 싶다고. 네.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책 제목이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 네. 퇴직과 은퇴사 네. 임팩트 있고. 맞아요. 네. 뭐 책 표지도 빨갛고 그게 눈에 확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퇴사는 그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네. 놓치죠. 그렇죠. 타임을 놓친단 말이에요. 또 잘 나갈 때니까 그렇죠. 고민이 더 없죠. 그 시점에서 네.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 책에서 이제 은퇴가 아닌 은퇴혁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은퇴혁명은 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퇴직과 은퇴는 다르잖아요. 네네네. 퇴직은 새로운 출발이고 네. 은퇴는 이제 경제적 활동을 멈추는 것을 은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구별하셔야지. 네네네. 그러면 60에 나와도 네.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거든. 그렇죠. 해야죠. 그럼 은퇴가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런데 지적에 나와 있는 책들이 우리 대표님도 은퇴 그 질문에 은퇴 이런 거. 그 은퇴라는 건 사실은 퇴직이죠 사실. 살아있는 한 은퇴는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은퇴혁명이라는 게 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를 갔는데 네. 모 회사에 강의를 갔어요. 네. 자동차 매니아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대리하고 부장들까지 네. 같이 모여가지고 네. 그 문제해결 워크숍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네. 의사결정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네. 24시간에서 30시간짜리 교육인데 네. 네. 대리부터 부장까지 같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대리 하나가 그 강의 중에 내가 이번에 타이어를 바꿨는데 그 한국 타이어 대리점 가가지고 뭐 80만 원, 100만 원 달라는 걸 현찰을 80만 원 주고 바꿨다. 그래서 20만 원 벌었다.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제 강의 끝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쉬는 시간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교수님 그 저 타이어는 뭐 한 짝당 10만 원이면 사는데 그러더라고. 그 뭔 소리야? 그러니까. 네. 인터넷에서 구매를 해서 짝당 뭐 한 12만 원에 사면 네. 그 배터리 가게에 가서 5천 원, 만 원 주면 갈아준다. 교체를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배 아픈 거지 그때.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간에 그 친구의 차를 가봤어요. 봤더니 카투닝 엄청 해놨더라고. 이게 뭐. 천만 원짜리 차가 그 튜닝으로 그 투자하는 게 천만 원 되는 것 같아. 난리야 난리. 뭐 거의 뭐 장갑차 정도 된 거야. 근데 타이어를 딱 보니까 앞 타이어가 뭐 쇄심줄이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얘가 아, 차는 타이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타이어 관리는 안 하고 겉만 포장을 아, 한 거야. 네네네. 그래가지고 와, 저는 이 차를 관리를 잘 못하고 있네. 네. 근데 타이어라는 게 우리 인생길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한 80여 년 산다고 치면 네. 차를 운전할 때 그 타이어를 꽤 많이 갈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타이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 영어로 보면 피곤하다는 뜻이거든. 그죠? 네. 그 타이어를 가면서 계속 리타이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죠? 그쵸, 그쵸. 그 리타이어가 은퇴라고. 네네. 그러면 타이어가 피곤하다는 말도 있거든. 네네네. 리가 강조, 그럼 강조. 네네. 리. 네. 그 더럽게 피곤하다는 게 은퇴라는 얘기라고. 이거 제가 이거 만든 말인데. 네네네. 예, 책에 이제 그거 썼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이거 외우기가 어려운데 마치 앤슨이라고 그 네. 무슨 미국의 어드바이저 인사이트 대표 회장 네. 사장이 은퇴혁명이라는 네. 단어를 써요. 네. 은퇴혁명. 은퇴란 부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니까 재력이 있더라도 경제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는 얘기야. 그 리 아이야 코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네. 클라이슬러 회장을 했던 사람인데 네, 네. 클라이슬러 발음하기도 이게 참 어려워. 네. 클라이슬러. 내가 영어를 밤에 배워서 낮에는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 클라이슬러 회장이 그 다 네. 쓰러갔던 쓰러져 갔던 회사를 네. 회생을 시켜가지고 이 양반이 그 당시 민주당 그 대선 주자로 오, 그 네. 거론이 될 정도로 네, 네, 네. 굉장히 유력 주자였었네. 이 사람이 네. 악 나갔죠. 그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얘기하는 은퇴, 네. 화려한 은퇴는 네. 이거란 말이죠. 돈.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네. 딱 은퇴하고 이제 그 카리브해 최고의 유튜브를 네, 네. 띄우고 네, 네. 최고의 음료수를 마시면서 네, 네. 즐겼는데 네. 어느 날 이거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죠. 제 이제 그 친구가 자식이 없어요. 네. 연락이 안 됐는데 이제 한번 전화를 해봤죠. 해봤더니 네.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이제 그 제 부동산 쪽에 이제 종사하던 친구인데 네, 네. 반포에 그 자이 아파트 60평대에 살아요. 네. 이게 지금 아파트 그 값 뛰기 전에 그것도 몇십억짜리였거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 환갑 때 크루즈 여행을 간 거예요. 집사람하고. 그 얘기를 들은 나중에 네. 그러더라고. 화려한 크루즈 여행을 세계 일주를 간다고 갔는데 네. 일주일 만에 그 공황 장애가 왔다는 거야. 왜요?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더래. 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죠, 그렇죠. 아주 딱 그 중간에 조기 퇴선해 가지고 이제 와서. 그 6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봐야 그게 의미가 없더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세 주고 그 고독의 25평짜리 아파트에 둘이 네. 가서 살고 있는데 네. 그 사람 얘기가 이제 언뜻 떠오르는 이야기가 네. 그 리 아야코카가 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야. 자기는 은퇴가 실패했다. 그러니까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일과 휴식이 균형적으로 요새 얘기하는 워라벨이 그 스토리예요. Work and life balance 네. 발음이 안 좋습니다. 영어를 밤에 배워서. 네. 그래서 네. 그 돈이 많아도 일해서 은퇴하면 안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일을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연식이 있고. 네. 나이 먹어서 돈 걱정 안 해도 돼. 네. 왜냐면 국가가 다 살려줘, 맡겨줘. 아, 그렇죠. 연금도 많이. 생활비 받으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 네. 한 달 용돈 얼마 써요, 지금? 저는 한 30만 원 씁니다. 30만 원. 네. 그거 봐, 많이 버는데 30만 원 못 쓰잖아. 네. 그러면 주변 관리 안 하는 거지. 네. 그 직장인 대다수가 20, 30만 원 써. 퇴사하면. 네. 아니, 한 65세쯤. 네.
책에도 써놨어요. 비자금 만들어라. 네네. 피부에 공감을 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까도 이제 그 모회사 이사하고 밥 먹으면서 네. 비자금 만들었어. 아니요. 내가 지금 너 설악산 가봤냐? 안 가봤대요. 응? 공룡능선. 아, 네. 이름은 들었어요. 이름은 들었는데. 공룡능선. 네. 공룡능선이 굉장히 환상적이거든. 네. 근데 한 5, 6km 되는데 한 3시간 이상을 타야 돼요. 네. 근데 거기는 나무가 없어. 암릉 구간이야. 네네. 험하고. 네. 그러니까 그냥 쫙볕에 가야 돼. 여름엔 못 다니는데요. 그쵸. 근데 그건 최고의 환상적인 코스거든. 경풍광이, 조망이. 근데 그걸 내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도 안 가본 사람은 몰라. 그쵸, 모르죠. 그죠? 네. 비자금 중요하다는 얘기도 몰라. 그렇죠.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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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노후에 저는 안타까운 게 돈 네. 걱정을 해요. 이게 퇴직자 강의할 때 제일 선호하는 게 뭐냐면 네. 하다 아니 하다 못해 그 강의 가서 듣고 싶은 얘기가 뭐요? 이렇게 딱 던지면 재테크래. 네. 그 재테크 내가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따라 복장시키죠. 네. 끝날 때까지 복장시켜요. 네. 틈만 나오면 쉬는 시간 네. 끝나고 들어와서 버텨! 딱 이렇게 복장을 시켜요. 네, 네, 네. 강의 끝내고 나면 네. 뭐, 한 3년 후에 만났다. 아우, 저 형님, 버텨. 이거는 기구를 하는 거야. 아, 네. 그래서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기억을 하는 거야. 그쵸, 그쵸. 그래서 그 친구가 또 그런 친구 중에서 어떤 이제 교육 담당이 되면 또 불러주고, 뭐, 그게 내 네트워크 관리 하는 거죠. 그래서 일과 네. 휴식, 네. 놀이를 균형적으로 맞춰가면, 나이 먹어서 뭐, 시간이 되면, 이제 뭐, 70세, 75세가 돼서도 일을 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 실제 생체 나이가 자기 나이의 0.7을 곱해야 돼. 그러니까 70 해봐야 50이라고. 네, 그쵸, 그쵸. 그죠? 네. 옛날 나이가 그쵸, 아니거든. 네, 그쵸. 그때 일을 놓으면, 70에 일을 놓으면, 반성장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백수. 그래서 은퇴 혁명이라는 것은 은퇴란 네. 단어를 없애는 게 은퇴 혁명이다 이거지. 아, 그러니까 사실상의 은퇴는 이제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대부분 이제 돈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죠? 이건 뭐 돈의 문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한창 때인데도 30만 원밖에 안 쓰잖아요. 돈을 네. 쓸 시간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아예 안타까운 게, 네. 지금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네. 국민연금이 최저 100만 원 넘어요, 이제. 국민연금 받을 네, 때. 네. 그러면 요새 사람들은 다 약어서 국민연금 한 130, 150 받죠. 네. 개인연금도 좀 든 것도 있고, 네네. 보험 든 것도 있고. 돈 걱정 바보들이야.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못 쓰잖아. 그쵸, 그쵸. 이거 우리네 사람들의 삶이 네. 이 누에하고 그 꿀벌들의 삶을 사는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네. 누에는 누에 꽃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네. 자기가 비단 옷 입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꿀벌들은 꿀을 따오겠다고 엄청나게 개고생을 하는데 네, 네. 본인들은 꿀을 못 먹어. 그렇죠, 그렇죠. 그죠? 네. 우리네 삶이 그런 삶인 것 같아. 아~ 개고생하고 뭐 이런 표현하면 뭐하지만 죽서서 개주는. 그런 사람 주변에 많아. 나 돈 없어요 하는데 돈 쌓아놨어. 자식들만 좋은 일 하지.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다 내려가니까. 바보들이야. 자, 그럼 아니 그러면은 그 돈을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 돈을 뭐 무조건 쌓아두는 게 아니고 주변에 베풀어서 내 자산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노후에 돈 걱정하지 말고 네. 근로소득. 그러니까 근로소득은 일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나이 먹어서 그러니까 나이가 예를 들어 65세쯤 뭐 그러니까 아까 이제 30에 직장생활 시작하면 요새 한 30 중반에 결혼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65세 되면 이제 그 애들을 출가시킬 그쵸, 때란 말이죠. 그쵸, 그쵸. 그때
내가 애들이 출가하고 나면 네. 가정에서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 상대적으로. 교육비가 엄청나잖아요. 네. 그게 딱 절약이 된 상태에서 네. 내가 놓는 것보다 은행에 1억을 놓으면 이자가 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네. 이자 10만 원도 안 될 거야 아마. 네. 이것 떼고 저것 떼고. 그러면 네. 100만 원 소득을 이자 소득을 올려면 한 10억을 박아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로 소득 50만 원이면은 네. 5억을 넣는 거 효과가 네, 있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면 근로소도 5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일하면 쓸 시간이 없잖아. 그쵸. 그러면 부가가치가 100만 원 이상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아까 종잣돈 시드머니 좀 가지고 있으면 네. 인생 재밌게 살 수 있지.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돈 하면서 돈 써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타깝죠. 아, 난 그런 얘기 해요. 우리 이제 네. 이 강사들이, 이 전문 프로 강사들이 네. 2년 동안 다 놀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야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자식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커서 네. 큰 부담 없는데 지금 40대, 50대 이. 아, 그쵸. 한창 때인데. 한창 때의 네. 애들, 뭐, 이번에 후배 하나가 지금 올해 이제 시은 하나 됐는데, 50 됐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다닌다는 거예요. 네. 2년 동안 3억을 깨먹었대. 안 되니까 뭐 블로그니 홈페이지니 유튜브니 막 투자하고 책 쓰고 네. 뭐 책 써봐야 돈 돼? 안 되죠. 투자 대비. 그러니까 자기 홍보를 그쵸. 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또 직원 하나 채용해가지고 책 내는 게 다 그렇잖아요. 네. 뭐 이렇게 잡아주고. 네, 네, 네. 그러니까 두 놈 키우는데 그 둘한테 300은 들어가니 그게 쌓여서 3억이 날아간 거예요. 야. 그래서 지금 이 업을 포기는 못하니까 네. 3일 근무하는 회사에 취업을 한 거예요. 3일 해서 그러니까 그 컨설팅을 했던 친구니까 네. 정부 정책자금 연결해서 네. 그런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돌파구를 만든다고 했는데 아이고 글로서도 잘 창출하면. 근데 그런 이제 그 돈을 안 쓰는 거는 사실 이제 그 뭐 금융 회사라든지 이런 뭐 미디어에서 너무 그런 노후에 대한 위기감이나 위험을 약간 주입한 것도 있지 않나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기득권 세력이라는 게 이제 이게 쉽게 표현을 하지만 네. 제가 이 책을 내는데 네. 이거 관련된 책 하나 뭐 자기 혁신, 자기 혁명, 네. 셀프 리더십, 자기 개발 네. 이런 책들을 300권 정도로 봤을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장모 교수가 쓴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네. 나쁜 네. 사마라인 이 책들을 네. 네. 보면 네. 그게 기득권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보험 네. 네. 그래도 남다 이거야. 그게 왜 남느냐? 그 암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암에 잘 안 걸려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젊을 때 가입하니까. 아니에요. 암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다는 사람은 네.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들. 아, 그러니까 왜, 저 사람 살만하니까 죽네? 이런 네. 얘기하죠. 네. 그럼 몸은 있건 없거나 관리를 해야 돼. 잘 먹어주고. 네. 건강관리는 어느 날 하는 게 아니오.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를 못하면 죽는 거지. 그래서 그 기득권 세력들이 지금 저 이 퇴직자 강의를 하면서 그 금융권에서 나와 있는 부부가 도시에서 사는데 생활비가 그건 300 든다야. 네. 그러면 연 가처분으로 3,500 이상 써야 되는 거야. 네. 3,500 현찰. 네. 그 연봉 얼마짜리요? 5,000짜리라고. 네. 그쵸. 나이 65세에 연봉 5천짜리가 어딨어. 그쵸, 없죠. 그 자살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하는 게 네. 금융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에 가면은요, 세계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인데 일반 서민들은 네. 그 카드값 메꾸기 바빠. 현찰이 없어. 집도 90% 대출해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로소득 허블락이 이래가지고 이자 내고 그네들 그들한테 네. 이게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노후 돈 걱정하지 마라. 몇 년 전에 이제 그 연천에 노인들 그 생활 실태 조사를 갔었는데 네네. 저도 놀랐어요. 부부가 네. 한 달 생활비 얼마 쓰세요? 그러니까 얼마 쓸 것 같아요? 부부가 농촌이죠? 네. 그래도 한 뭐 100만 원 쓰지 않을까요? 20에서 30 쓰더라고. 아 진짜요? 야 거의 세금 뭐 물세 내고 그런 물세가 어디 있어 거기 물세가 뭐 연천에 그리고 일단 기초 이렇게 부식거리 다 주변에 있고 네 지어서 먹겠죠. 네. 뭐 지어 먹는 게 뭐 뜯어 먹고 옛날 터파 쪽 말고 네네. 야 그리고 이제 그 노령연금 나오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저 지금 농촌에 살면 또 인당 10만 원씩 또 줘. 오, 네. 그러니까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복지가 최저란 말이야. 네, 네.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네, 그렇죠, 그렇죠. 걱정 안 해도 돼. 아, 야. 조건이 네. 굳이 도시에서 살 필요가 없는 거지.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도시의 어르신의 삶의 질, 워라밸보다 네. 네. 시골에 사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훨씬 높아.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네. 저축이 된다니까. 돈이 없어도. 그 갖고 있는 집 얼마 되겠어? 돈 2, 3천, 3, 4천 밖에 안 돼. 네네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 들어오면 용돈 주고, 손주 들어오면 용돈 주고. 대다수가 그래요. 술대고 없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라. 아. 진짜 그 농촌에 있으면은 확실히 뭐 시간적인 것도 보낼 것도 뭐 많고 아, 그럼. 내가 일할 수 있고 그럼 그리고 먼저 또 때되면 관광 많이 시켜주잖아. 다 공짜야. 그죠? 아, 네. 그 저희 이제 그 장모님 저는 네. 서울 사람인데 네, 네. 장모님 장인 장모님이 이제 벌써 3년 되셨는데 네. 돌아가신 지 아흔에 네. 돌아가셨어요. 네, 네. 한 달에 한 보름은 잔치야. 무슨 잔치냐? 마을회관. 네. 그 아, 네. 마을회관. 네. 그 할아버지들은 경로당. 할아버지는 네. 별로 없어 경로당. 네. 그렇죠, 그렇죠. 여자가 진짜 복 받은 거야. 그 우리 세대만 해도 자식들이 보통 6명 이상이야.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하나 둘인데 네. 나는 이제 내 형제가 셋밖에 안 되는데. 네, 네. 여섯 명이 그 자기 엄마 아버지를 보러 가는데 한 달에 한 번씩만 간다고 쳐도 그럼 그 사람들은 그 1년에 두 번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두 번. 그럼 여섯 명이 12번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네. 12일. 네. 거기다가 생신. 네. 그렇죠. 네. 명절. 명절. 또 집안 내 무슨 그 네. 대조사 네, 네, 가잖아. 네. 그래 가면서 그냥 들르는 게 아니고 뭔가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회관에다가 던지고 간단 말이야. 그 노인네들이 혼자 먹을 수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맨날 잔치야. 아. 응? 네. 자기 돈 들어가는 게 아니지. 네. 그러니까 이제 장모가 전화가 와요. 어이 이서방 이번에 내려올 거야? 아, 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올 때 귤 한 박스 좀 사가지고 와. 뭐 사과 한 박스 사가 좋아. 네 알았어요. 그 장모님 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노인회요. 나랑 먹으려고. 오 자기도 맨날 그거 먹어. 먼저 먹었으니까 자기도 하는 거죠 이제. 아, 잔치야. 무슨 단체에서 또 뭐 갖다 주고 봄 가을에 뭐 버스 대절해서 또. 야, 아유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노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 아유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이 책을 네. 은퇴라는 미명하에 책을 쓴 것들 보면 네네. 재테크 뭐 그쵸 다 그쪽 관련이죠 뭐 아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걸 몰따죠 그거 무슨 어쩌고저쩌고 막 그 어떤 책들은 국민연금 관련돼서 연금 관련돼서 네. 책 또 수십 종 있더라고 네. 그거 못 알아 따죠 대충은 다 알잖아 네, 그쵸. 그리고 무슨 그 중요한 건 그 재테크 강의하는 사람이 투자하라는 소리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이게 그게 금융 리스크거든. 네, 그렇죠. 예. 투자 잘못해가지고 인생 그렇죠.
쪽박 차는 사람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많죠. 나이 먹어서 5대 리스크의 첫 번째가 금융 리스크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자식 리스크도 예, 자식 있고. 자식 리스크. 그죠? 네. 몰라. 그 저는 강의 가서 그런 얘기요. 내일 또 그 저기 뭐 그 공무직. 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쪽. 네. 이 사람들 이제 올해 정년인 사람들 네, 네. 퇴직자 강의 하는데 네, 네, 네. 앞에서 이제 뭐 강사들이 이제 뭐 몇 대 좀 맞았나 봐. 네. 와서 뭐 그러니까 그 60 먹은 사람한테 뭐 50도 안 된 사람들이 와서 책 읽는 건 얘기가 좀 아니. 그쵸, 그쵸. 나가 이래 된 거지. 그쵸, 와닿지가 않죠. 와닿지 네, 않지. 네. 나는, 야, 차려, 이거 중시옷. 형님이니까. 네, 네. 한두 살이 더 먹었잖아. 네, 네. 걱정하지 마. 너무 걱정하지 마. 너 고향이 어디야? 아, 뭐, 고향 시골로 가. 집사람 안 가려고. 그럼 너만 가. 왜? 너 집사람하고 같이 있어봐야 뭐. 속된 말로 뭐 밤에 뭐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응? 가족 그 60 되면 가족이 아니고 친척이야, 인척이야. 부부 생활 안 해, 그냥 가족도 아니고 친인척이야. 그쵸, 그쵸. 대면 하고 오래간만에 만나면 더 새롭지. 그 여기서 고생할 필요 없는 게 후배 하나가 네. 60 먹었는데 그 와이프가 60이고. 네네. 그 후배가 62살인데 네. 김천으로 내려갔어요. 네. 저는 저기 이 강의하면서 귀농하지 말고 네. 귀촌을 해라. 일단 집 사지 마라. 네. 집 짓지 마라. 네. 그러니까 집 짓게 되면 네. 아무리 시골에서 집을 줘도 자기가 사는 집이니까 잘 지려고 하지. 그렇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렇죠. 1억 5천 이상 투자를 딱값 말고 땅 사고 하지 네. 말아요. 그게 귀촌의 실패 요인의 첫 번째야. 맞아요. 텃세부리거든. 네, 맞아요. 예. 막 살인 사건 많아. 예, 유튜브에서 예. 보면 뭐 귀막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예. 그 진짜 들어오는 사람들 만나면 감당이 안 돼요. 이걸 왜 왔나. 말라주고 자기 재산 다 거기다 박았는데 지금 귀촌할 때 네. 뭐 농어촌진흥공사든가 뭐 이런 그런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요 연간 임대료가 50만 원, 100만 원짜리가 널려 있어. 오. 그러면 네. 이래서 65세 내려갔다 네. 10년, 15년 사는데 네. 연세 50만 원, 100만 원이면 네. 돈 1000만 원이면 그 죽을 때까지 살아. 그렇죠, 그렇죠. 야, 그죠? 그리고 가면은 이 네. 친구들이 갔는데 일이 넘친다는 거야. 그것도 인구가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네. 뭐 60에 내려면 청년이잖아요, 거기서는. 청년이지. 네. 뭐, 왔냐, 뭐 네. 이런 것도 준대요. 이 집이 그. 회식비도 준대. 어... 집들이 하는 거 있잖아. 아, 친해지라고 빨리 적응하라고. 그러니까 네. 그 시군구에서 뭐 네. 그런 비용도 준다는 거 회식비. 오, 알면 막 이거 모르면 못 찾아먹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서 내가 집 투자를 해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저는 김천인데 150평인데 얼마 주고 샀냐 1억 3천 주고 샀다는 거야. 네네네. 네, 네. 그 사람, 그 판 사람은 그 집을 한 1억 5천 주고, 집만 1억 5천 주고 오셨다는 거예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살아보니 적응을 못한 거지. 그런 집이 널려 있어. 아, 실패했구나.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네, 많은 맞습니다. 그런 것들. 맞습니다.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네. 그 귀촌을 했어. 그 땅도요, 그 시골 사람들이 바가지 엄청 쉬워요. 거기 살다 보면 보이지. 그치, 보이죠. 그때 사는 거야, 사고 싶으면. 해가지고 내가 2세들한테 그, 네. 우리 이제 아들이나 딸이 회사에서 잘려서 오갈 데 없다면 여기 와서 살아라. 삶의 터전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하면,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네. 호가하고 매매가가 달라. 네, 그치, 다르죠. 다르죠. 네, 네, 다르죠. 근데 호가로 사게 되면, 네.
모르면 호가로 사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게 가격이 다 같이 써가면서. 예. 그렇죠. 절대 노후 걱정하지 마라. 그 이제 인생을 네. 1막, 2막, 3막으로 나누셨더라고요. 네, 네, 이거는 이제 네. 어떻게 나누신 건가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저는 뭐 80, 90까지는 살지 않을까요, 그래도. 요새 이제 네. 내가 강의할 때 늘 써먹는 건데 네. 9988234 네, 네.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살다가 네. 2, 3일 하다가 4일 만에 죽는 네. 거. 네? 네. 99세까지는 그래도 살겠다는 네.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바뀌어서 9988231. 그거요? 99세까지 네. 팔팔하게 살다가 네. 2, 3일 하다가 하루 만에 털고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죽기 싫다는 거지. 네. 제가 헬스를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체육관이라고 하는데 체육관. 네. 그 친구들이 야, 이거 쪽팔리게 체육관이 뭐냐? 헬스라 그래. 네. 알아서 헬스클럽, 헬스클럽. 네. 네. 그 헬스클럽 한 곳을 20년을 다녔어요. 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르신들이지. 네. 그 한 20년을 봤으니까 네. 뭐 이 양반들 50 중반부터 그쵸, 이게 그쵸. 만났는데 네. 뭐 60대. 그러니까 이건 뭐 제일 연장자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양반이 86인데 네. 네. 어르신이지 어르신. 네. 20몇 년 차이나 이게 어르시잖아요. 네. 어르신으로 가면 난리야. 왜?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아, 야. 형님. 네. 근데, 그, 차관복까지 하셨으니까, 네, 오, 네. 저를 이제 이뻐해라 하는 이유가, 네. 이뻐하라 하는 게 제가 한국 생산성본부에서 네, 네. 근무를 했는데, 그때 제가 모셨던 분이, 네. 회장님이 지금은 산자부, 상공부에 네, 네, 네. 장관까지 하셨어요. 아, 네. 그 양반 밑에서 이렇게 쭉. 아. 주사 뭐 이렇게 네네네. 과장 네. 이제 이 양반이 과장이면 주사로 쫓아가고 아. 국장이면 과장으로 이제 했던 사람인데 이제 차가 보면 연금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체육관에 이제 대중탕이 있어요. 네네. 목욕탕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놀이터로 이제 목욕도 하고 나이 먹어서 목욕이 굉장히 좋거든요 몸에. 그런데 그 개중에 하루 두 번씩 오는 양반들이 있어요. 그 이 어르신이 그런 양반이야. 아, 아침에 왔다가 또 오후에 뭐냐 막 노인네들이 잠이 없으니까 네. 아침 5시쯤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5시 반쯤에 와서 목욕탕에서 2시간 놀아요. 네네네. 올라가서 체육관에 가서 이제 한 시간 네. 운동을 하는 건지 입을 터는 건지 그냥 그 노인정이지 노인정. 그 노인애들끼리 막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한 11시 반쯤 되면 배고프니까 집에 가요. 네. 집에 가서 이제 점심 드시고 네. 한 1시간 자고 체력 보충하고 이제 1시쯤 또 배도 든든하고 이제 네. 체력도 보강이 됐으니까 다시 체육관에 와. 그리고 6시까지 버티는 거야 거기서. 네. 오후에 이제 어르신들 나오면 이제 진짜 놀이터네요 진짜. 운동도 네. 하고 네. 특히 근데 이 양반은 이 어르신은 네. 진짜 뭐 열심히 운동을 하셔. 몸에 기름기가 있어요. 윤기가 나. 86인데. 그래서, 어휴, 100살까지 사시겠어요? 제가 네. 읽으면, 아, 좀 더 써. 아, 120. 아, 좀 더 써. 140까지 살고 싶대. 그런데 그 사모님은 제가 네. 들은 바에 의하면 고살 되는 거야. 저 어르신 빨리 죽으라고. 왜요, 왜? 귀찮다 이거지. 아. 어? 근데 네. 140까지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9888234 한 90까지 산다고 하면 네. 30년씩 세 번 사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트리플 30이라는 네. 말을 잘 써요. 네. 그러니까 30까지 아까 27, 8세에 이제 직장 생활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보면 한 30쯤까지 네. 부모 혜택을 받는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제 30에서 60까지가 네, 직장생활 하는데 네. 이게 안타까운 게 30에서 60까지 가야 되는데 45세에 반퇴를 한단 말이지. 네, 그렇죠. 이걸 퇴직을 은퇴라고 얘기해요, 보통.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이게 은퇴는 없다는 건데. 근데 60까지 가면 축복 받는 건데. 네네. 60에서 90까지. 이게 이제 1막, 2막, 3막. 그래서 포스트, 세컨드, 서드 에이지. 어떤 사람은 첫째 마당, 둘째 마당, 셋째 마당 책에 별 형태로 그 용어가 많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 제가 이제 그 이 책의
직장이 철이 없다라고 네. 써놨는데 네, 맞아요. 네. 흔히 사람들이 철이 없다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한다라는 네, 얘기인데 네. 그게 사실은 네팔에서 나온 말이에요. 네팔 사람들은 인생을 100세까지 보고 25년씩 잘라요. 어, 네. 봄 25년 네. 아, 네. 부모한테 혜택을 받고 네. 25세부터 50세까지 네. 부모한테 받은 만큼 또 애들한테 투자를 하고 네, 네. 그래서 50부터 75세까지가 가을이야. 이제 수확의 계절이죠. 네, 네. 그리고 75세까지 또 아. 100세까지가 이제 겨울.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이제 코칭하는 시기라는 거지. 네, 이제 네. 세상에 많은 혜택을 받았으니까 네. 베풀고 가는 시대다 이거지. 그런데 네, 네. 그러니까 그 철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철이 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주변에 철이 없는 사람이 많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철 있게 산다는 게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자기 산막을 어떻게 잘 경영을 할 것인지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책에도 이제 그걸 써놨지만 400m 그 계주를 할 때 릴레이를 할 때 네. 지금 미국이 이제 최고죠 네. 여자나 남자나 네. 근데 가끔 바톤을 놓쳐가지고 네. 탈락을 해버릴 경우가 네, 있어요. 네. 일본이 우승한 적도 있어요. 아, 네, 네, 네. 그건 이제 그게 뭐냐면 그 테이크 업 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바톤 터치 구간이 한 15m 정도 돼요. 네, 네, 네. 그 구간 내에서 바톤 터치를 잘 하면 네. 매끄럽게 터치를 하게 되면 그쵸. 그 몇 초를 번단 말이지. 네, 네, 네. 그렇죠. 근데 그걸 놓치는 사람들이 많잖아. 네, 네. 근데 일본 애들이 우승할 수 있었던 비결이 그 터치가 다른 팀보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매끄럽게 전 터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30에서 60까지 살면서 그 테이크 업 존을 네네, 어떻게 네네. 만들어 갈 것인지를 아. 잘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죠 대다수가. 아까 못하죠, 예. 그 언제 나의 갈 길을 정해야 되느냐라는 네네. 것도 말하자면 그런 시점이죠.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지금 김형석 교수라고 네네네.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네네네. 책을 썼는데 네. 그 전문 프로 강사들도 백수 생활을 하는데 뭐 작년 재작년에 뭐 그쵸. 160회 뭐 네, 그쵸. 앉아서 하잖아요 앉아서 네. 그 살아 있음에 외경스러운 거지 어? 네. 와. 또 연대 교수님이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네. 네. 그 이 양반이 이제 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양반도 그 신문에 이제 그 낸 글이 30까지는 인생의 뿌리다 이거야. 그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네네. 그리고 30에서 60까지가 네. 이제 일을 하는데 돈을 쫓지 말고 가치를 쫓아라. 돈을 추구하다 보면 네. 자기 일을 못 만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일에다가 먼저 가치를 돌아 이거지. 네네. 그리고 그러면 60 이후에 네. 또 새로운 길이 보이는데 자기가 자기 친구들하고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냐. 60에서 75세까지야. 아. 그러니까 아까 네팔 사람들 마음의 짐을 네, 털어놓고 네. 프리랜서잖아. 네. 근데 자기 이 양반이 거의 말씀하시더라고. 자기가 정년하기 전까지의 그 일했던 시간하고 네. 정년하고 나서 일했던 시간이 훨씬 많다는 거야. 자기도 이렇게까지 오래 살지 몰랐고. 네, 네, 네. 어? 근데 그 사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 양반이 전하는 메시지 자기는 장수했던 장수한 비결이 뭐냐면 네. 일 여행 연애라고 그러더라고요. 일 여행 연애. 그 이 김형석 교수하고 그 3대 철학자가 있어요. 네. 안병욱 교수하고 네. 서울대 김부길 교수하고. 네네네. 그 안병욱 교수는 스타의 스타. 네. 목소리도 좋고 강의도 그러니까 카리스마도 있고 이 양반은 네. 김형석 교수는
서생이야 서생. 네.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혼자 살아있으니까 캡틴이지. 네. 그 연세에 연애한다니까 나 이해를 못하겠어.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당을 잘 연결을 해야 네. 세 번째 마당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다시 한번 은퇴는 존재하지 않다. 그럼 2막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2막에서 잘 준비해 3막이 잘. 그렇죠. 그 책에서 이제 정저지와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예. 이게 뭐 우리말 풀었으면 이제 우물한 개구리.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은퇴자들에게 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예. 예. 이게 그러니까 뿌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야기들인데. 우물한 개구리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식견이 좁거나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 네. 세상의 넓은 줄 모르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물한 개구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우물에서 본 하늘. 네. 아름답죠. 그렇죠. 아름답죠. 극히 일부잖아. 네, 극히 일부죠. 이게 장자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안전하고 뭐 개구리를 잡아먹을 아무것도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수영하고 싶으면 수영하고 누워서도 하고. 네. 근데 힘들면 그 우물에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바위들이 많잖아. 네. 그래서 다 걸터앉아서 네. 어? 때되면 뭐 그 먹을 걸 많이 들어오잖아요. 개구리는요 죽은 벌레를 안 먹어요. 몰랐죠? 네. 생식을 합니다. 살아있는 것만 먹고. 그러니까 우물에 들어오는 날벌레들 자우 먹는 즐거움이 아주 소록소록한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저 봉급증이처럼 즐기는 거란 말이야. 아, 그러네요, 진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바다거북이를 만난 거야. 네네네. 바다거북이 보니까 형편없거든. 들어와, 들어와. 네.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딨냐. 그러니까 그쵸. 바다거북이가 들어왔는데 이건 답답한 거지. 그쵸. 근데 바다거북이가 이제 우물한 개구리한테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물한 개구리가 알아 몰라? 모르죠. 우물 안에만 있었으니까. 그렇죠. 아까 공룡농선 얘기했잖아요. 공룡농선을 가본 사람은 아는데 가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자신이 살아있는 공간을 파괴하라. 그러니까 우물안을 파괴하지 않으면 세상이 안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본인이 살아가는 시간을 파괴를 해라.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파괴를 해라. 그러니까 하루살이한테는 내일을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 개구리한테는 공간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그쵸, 말이야. 그쵸. 세상 밖에. 네, 그렇죠. 그것처럼 이 직장인들이 이 봉급쟁이로서 세상을 즐기고 있다 보면 이제 알량한 학벌과 지식으로 그 어느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그렇죠. 고정관념. 모르니까. 독선적이고. 근데 자기가 최고인 줄 알지.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의 알량한 지식이나 학벌을 파괴를 해야 돼. 특히 아까 스펙에 매몰된 사회. 그게 한국 사회라는 얘기야. 그리고 두 번째. 좁은 회사 연줄에 얽혀 있어서 그게 전부인 양 착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알고 지내는 그 사람들도 회사를 떠나는 그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직장에서 연결되어 있는 관계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고 멀리 내다볼 줄 아는 볼 줄 모르는 시간의 그물에 매여 있단 말이죠. 그걸 깨지 않으면 직장인은 대다수가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정상에서 정상까지 7-8년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갔는데 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죠. 거의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물한 개구리인데. 그런 사람이 퇴사했을 때, 퇴직했을 때 그 대안이 있겠어요? 대안 없어요. 그러니까 갑질을 하고 있었지. 그죠? 네. 아 그러면 뭐 공간도 파괴하고 뭐 시간도 파괴하고 내가 갖고 있는 뭐 지식 이런 것도 다 파괴한다 하면은
뭐 나는 이제 어떻게 그걸 파괴할 수 있으며 뭘 해야 돼요? 그건 공부해야지. 그게 자기 개발이고 역량 개발이지. 그거를 이제 10년 차 때 잘 판단해서 그때부터 그렇죠, 준비를 그렇죠. 하시는 말씀이시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의미 있고 효과적인 역량 개발을 하기 위해서 좀 고려해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 자기 개발, 역량 개발 왜 하는지를 몰라요. 네, 그렇죠. 그냥 하는 거야. 그렇죠. 학교에 다녀? 그냥 다니는 거야. 남들 다 다니니까. 남들 다니니까. 네. 저는 요새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대학 보내지 마라. 왜 대학 보내지 마라? 이거 스펙에 매몰되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펙이 보장돼 해주질 않거든. 그렇죠, 맞아요. 더 그렇죠. 요즘. 그래서 이제 책방에 가면 그 샐러던트란 한때 샐러던트란 책 제목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샐러리맨 플러스 네. 곱하기 스튜던트. 그렇죠. 샐러던트. 네, 합성어죠. 합성어란 네. 말이죠. 그런데. 자기개발, 역량개발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네. 왜 이건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기개발하는 목적이 뭐야? 자기를 팔려고 하는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시장지향적인 자기개발을 해야 되는 거야. 아무거나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자기개발에 투자한 거를 투자비를 회수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내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 네. 좋죠. 공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 네. 그런데 강의하는 데 도움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건 그렇죠. 괜히 투자해봐야. 네. 그건 그러니까 투자만 했지 회수는 만드는 그쵸, 거지. 그렇죠. 네. 강의하는 데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발음이 좀 어눌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아까 우스갯소리로 나 영어를 밤에 배워서 낮에 발음이 안 좋다 하면 넘어간단 말이죠. 네, 네, 그 뭐 그 사람 발음이나 내 발음이나 비슷한데 뭘. 네. 그 얘들 원음으로 발음해봐야 못 알아들어. 그렇죠. 굳이 거기다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네. 얘기죠. 그래서 내가 어디다 팔아먹을 것인지. 네. 그럼 나는 이제 내가 이 강사로서 교수로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네. 내가 강의하는 내용에 퀄리티를 더 높이기 위한 네. 그런 역량 개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책을 편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뭐 인간관계, 네. 리더십, 뭐 협상, 네. 프레젠테이션, 뭐 기획력, 네. 뭐 관리 역량, 변화 관리, 뭐 이런 것도 강의를 네. 해달라고 하는데 그 강의하면서 이제 그럼 그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쵸, 많죠. 그 사람들보다 좀 더 잘하는 강의를 네, 하기 위해서 거대한 예. 투자를 한 거지. 그쵸. 그래서 이 자기개발 관련된 책을 300권 이상 봤다고 하는 게 이제 그 제가 그 인스타도 합니다. 인스타에도 올리고 그 블로그에도 올리고 나 페이스북을 안 하는데 카스에도 내가 굉장히 많이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왜 역량 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시장 지향적으로 역량 개발을 해라 자기 개발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하셔야 돼 자기 하고 있는 일이란 것은 뭐 자기 직무 직무 그렇지 직무에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네네. 회사에서 성장하기가 어렵죠 일단은 바꿔보는 해야 될 거 아니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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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당장에 버린이 있어야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만약에 300을 받는다면 회사가 네. 1000만 원 투자하는 거거든. 300 복지비, 네. 뭐 퇴직금, 그 사람이 찾아고 있는 공간 비용 이런 거 생각하면 회사가 300짜리가 1000만 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사람들 그 대표이사가 네. 회사를 차릴 때 네. 자선사업 하려고 차리는 게 아니잖아. 네, 네. 돈 벌려고 차린 거잖아. 그쵸. 그 사람 채용하는 게 자선사업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그쵸, 하는 거지. 그쵸, 네. 1000만 원 투자하면 1000만 원 버는 사람? 그건 승진 못하지. 그렇죠. 예. 2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버는 놈이 네. 승진을 하는 거지. 그쵸, 그쵸. 그런 놈이 이쁘고. 그런 사람이 임원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네. 기업이 그렇게 어리숙한 거 아니에요. 어시원해 나만 승진 못하지? 그 승진 못하는 이유는 본인한테 있는 거거든.
그리고 세 번째, 역량 개발할 때, 네. 자기 개발할 때는 자기 강점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강점. 예. 네. 그 보통 본인이 잘하는 거 잘 몰라요. 그렇죠, 모르죠. 예. 우리나라 교육도 가장 큰 문제가 네, 그렇죠. 자녀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거거든. 네. 그냥 벽돌 공장에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똑같이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까 이제 그 어느 시점에서 이제 그 퇴직 준비를 해야 되느냐. 네. 그 삼성전자 인사팀에 근무하던 네. 장수한이라는 친구가 아, 네네. 퇴사학교를 퇴사학교를 운영을 해요. 그 친구가 네네. 제가 그 책을 보니까 네. 책 많이 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네네.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 친구도 다 말렸지. 네, 그렇죠. 또 전략계 쪽에 있었더라고요. 아, 네. 뭐 아주 그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전략계라든가 인사팀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네네. 그런 회사를 그만두면 할 게 없는 사람들이야. 네. 진짜 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진짜. 그 매니지먼트는 그, 네. 자기가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독립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장수학교, 퇴사학교를 만든 거예요. 네.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강점에 네. 집중하는 자기개발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도 이제 그 근로 수명을 연장시키려면 네. 내가 뭐 나이를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네.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네. 콜이 오는 거지. 당장 이번에 이제 적지 않은 세월을 이제 백수 아닌 백수로 보냈는데 네. 지금 일이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고 네. 이제 컨설팅도 다시 네. 하고 네. 하는 게 이제 이번에 책을 낸 효과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목소리가 아직은 살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목소리가 살아 있는 이유가 있어요. 네. 운동을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직장인들이 네. 이 역량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역량 개발을 이제 그 네. 시중에 나가면 자기 개발 서적들이 있는데 네, 네. 그건 별로 없더라고. 네. 어떻게 공부해야 돼? 아, 그렇죠, 없죠. 네. 저는 이제 그 또 제가 옛날에 본 책을 좀 이렇게 인용을 해서 네, 네, 네. 첫 번째가 역량 개발하는 방법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게 그런 네. 얘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네. 읽는데 시간을 투자해라. 그러면 네. 다른 사람이 힘써 이란 말을 네. 당신은 쉽게 얻을 수 있다. 아, 이게 그냥 가슴에 팍 꽂히더라고. 그쵸, 그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는데 시간을 투자하라. 그러면 네. 그 사람이 일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책을 안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역량 개발, 자기 개발은 네. 제가 역량 개발이나 자기 개발이랑 같은 의미인데 네. 자기 개발, 자기 개발을 해서 제가 역량 개발이라고 이제 바꿔놨는데 자기 개발이라는 건 자기가 자기를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역량을 만들어라 하는 네. 뜻이죠. 역량 개발이. 근데 네. 그 소리 그 소리죠. 네. 그래서 첫 번째가 그 신문 읽기를 하셔야 돼. 신문 읽기. 네. 네. 요새 사람들이 신문 안 읽죠. 안 읽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포털에서 이제 뒤지는데 네, 그 포털 운영하는 그 사이트들이 이게 왜곡된 것들을 올린다고 그쵸, 주로. 그쵸. 전혀 그래서 요새 신문을 책방에 가서 신문 읽기라는 책을 하나 사서 보고 네. 그 신문을 볼 때 일면 이런 거 보지 말고 네. 뒤에 정치면 보지 말고 네. 그냥 그 칼럼들 네. 그런 건 좀 더 좀 그러니까 흔한 말로 이제 그런 신문들 그 흔히 이제 조중동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언론 90%를 장악하고 있거든. 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그렇더라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게 그 언론이 이렇게 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쵸. 거를 보지 말고 그 일단 칼럼도 그러니까 자연이 쓰는 칼럼들이 있어요. 네. 그런 책들을 잘 읽어 보시면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옛날에는 이제 그 가위로 오려가지고 이렇게 스크랩을 했는데 네네네.
그런 거를 지금은 저 신문을 보다가 그래 그러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중앙이면 중앙일보 들어가서 네. 그 칼럼을 다운을 받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토픽화라고 하는데 네. 주제별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죠. 뭐 리더십, 인간관계, 네. 뭐 변화관리, 경영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 강의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데이터들은 쫙 정리를 해요. 네. 그럼 나중에 그거 가지고 책 쓸 수도 있는 그쵸, 거고 그쵸, 그쵸.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신문 보는데 돈 안 들어요. 협상 스킬만 있으면. 그리고 이제 그 보급소는 신문 보급소는 조중동밖에 없어요. 네. 그 한국경제, 매일경제, 다른 경제지는 네. 그 보급소가 없어요. 그리고 길거리 지나가면 신문 좀 봐달라고 난리칩니다. 네. 사장님 1월 달에 올 1년은 그냥 공짜로 보시고 네. 7만 원 줄 테니까 네. 네. 내년 1년만 봐주세요. 네. 단 조건이 그걸 메일로 저기 문자로 보내라고 합니다. 저는 신문 그래가지고 그걸 안 지워. 그리고 이제 그 동네 보급소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본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본사에서 전화가 와서 그걸 이제 그러면 그거를 문자로 보내라. 네. 1년만 보는 조건으로. 네. 얘네들이 한번 딱 보면은요 안 끊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1년 공짜에다가 7만 원 주면 뭐 한 달에 뭐 15,000원, 17,000원이라고 하면 네. 그 4,7,2,28 4, 5개는 또 공짜란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5, 6개월 정도를 그냥 공짜로 보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또 이것도 조건에서 제가 이제 중앙일보를 주로 봤는데 네, 네, 네. 그렇게 이제 한 10년을 봤어요. 네, 10년을 네. 봤는데 너무 왜곡되게 하니까 나 이번에 이제 끊어버렸는데 네. 중앙일보 이게 협상도 내가 컨텐츠를 나라에 협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중앙일보 그러니까 내가 그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고 이제 저쪽에서 막 애원을 하죠. 네. 중앙일보 중앙일보에 머니투데이를 넣어줘요. 네. 그 자회사거든. 아, 네. 몰랐죠. 네. 그러니까 조중동 90%니까 다 그 신문이 위성. 이름만 다르구나. 아, 위성계열이니까 네. 자회사인데. 네. 그러니까 아, 그럼 그래요. 아, 머니투데이 우리가 사오는 건데. 네. 아이, 그래서 뭐 안 넣겠다는 거예요? 아, 그럼 관도. 뭐, 네. 아, 넣어드릴게요. 네. 야, 그리고 이제 중앙선데이가 있어, 또. 네. 토요일날 나오는. 네. 그것도 별도로 5,000원 달래. 그건 안 넣어줘? 5,000원 내야 되는데요. 아, 관도, 그러면. 뭐 작년에 15,000원인데 뭐 지금 17,000원 올리려고 그래? 아니, 뭐, 다른 거 볼래? 그러면, 아닙니다. 그래서 15,000원에 중앙일보, 중앙선데이, 머니투데이를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지금 우리 동네 보급소가 동아일보하고 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동아일보까지 같이 놓더라고. 오, 네. 근데, 작년 말까지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거든요. 네. 근데 계속 놓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전화했지. 놓지 마라. 네. 놓지 말랐는데 왜 자꾸 놓냐 하니까 네. 뭐 본사에서 또 전화가 와요. 돈 내년까지 공짜로 보시고 그러면 또 7만 원 보내드린다고 해서 아, 일단 끊어. 끊고 네. 좀 한숨 쉬었다가 다시 보자.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끊었어요. 근데 네. 동아일보를 계속 놓더라고. 근데 그게 너무 그냥 특히 막 선거철에 막 너무 왜곡된 내가 볼 때 시각이 네네.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협상 스킬만 있으면 신문 보는데 공짜로 거의 공짜로 보는 거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인터넷에서 포털 뒤질 게 아니고 그런 걸 보면 내가 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행간들이 있어요. 그걸 네.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신문은 꼭 봐라. 그게 이제 첫 번째 네. 자기개발을 역량개발하는데 네. 첫 번째가 신문을 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잡지 훑기. 잡지. 네, 그러니까 왜 훑기라고 했냐면 잡지는
그냥 대충 훑어도 돼요. 훑어도 되는데, 정기 구독을 하면 좋지만 돈이 아까우면 은행 같은 데 가면 있어. 그렇죠, 예, 저, 예. 그런 거 보고 막 쭉 훑어보고 네. 훑기하고 네. 그리고 또 뭐 이제 그 도서관 같은 데 네, 요새 네. 책 안 사더라고. 책 안 사고 똑똑한 친구들은 동네 도서관 맞아요. 쌓여 있잖아요. 네. 가서 뭐 대여 받아가지고 네. 싹.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3억 까먹은 친구가 네, 네. 책 10권이면 한 권 정도 사고 9권은 다 대여를 받아서 정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책 보는 요령도 있어요, 그게. 근데 잡지를 꼭 봐야 되는 게 트렌드를 보셔야 돼.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뭐 그래서 주간 경제지 경제 잡지 같은 거는 네네. 여기서 신문하고 잡지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이게 잡지는 시간에 약간 구애를 덜 받아.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신문은 구문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거든. 근데 그런 잡지를 뭐 병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쭉 보다가 보면 그 사례들, 아, 여기다 써먹어야겠다라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 네. 근데 그런 것도 프레임이 있어야 그게 보이지. 네, 그렇죠, 그렇죠. 그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가 원래 삼성 인력개발원에 있던 사람이에요. 네네네. 그 친구가 내가 이제 이 글쓰기 좀 지도 좀 해줘 하니까 글쓰기는 연상이라고 그러더라고. 연상. 네네네. 그러니까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거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나오는 거지. 엮어져서.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제가 네. 책을 써보니까 그대로 갖다 벗겨놓고서 태고 10번 하면 새로운 글이 되더라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순서만 바꿔도 네. 새로운 글이 되잖아. 그쵸, 어차피 그쵸. 그 책도 다 뺏긴 책들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내 경험이 들어가면 좋죠.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 책을 쓰면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네. 그래서 일단 잡지를 훑는데 업종 잡지는 꼭 보셔야 돼. 그러니까 내 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잡지 네. 또 내 직무와 연결되어 있는 잡지는 꼭 봐야 돼. 그래야 추세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저기 정상에 올라가서 세상을 조망할 수 있는 게 그거란 말이야. 네.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쵸, 쉽지 않죠. 올라가서 등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서 아, 내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 그건 바로 한 힘든 걸 정리하고 호흡 조절하고 이제 한 1, 20분 쉬었다가 딱 보면 보인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 직장인들이 그 10년 차에 자야 가야 될 길을 본다는 게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네. 그 잡지,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업종에 대한 잡지. 그 돈 드리기 아까우면 도서관 가면 많아. 국회 도서관 같은 데 다 있어요. 옛날에 사회과학 도서관 같은 데가 잘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가서 지금은 인터넷 잘 뒤지면 네. 사이트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카피해 오잖아.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가 이제 책 캐기. 책 캐기요? 네. 왜 책 캐기라고 하냐면 네. 아, 우리 아들이 참 보통 부모가 자기 자식 하참 머리는 좋은데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진짜 우리 딸보다 머리가 좋아요. 좋은데 네. 이게 시험을 보면 안 좋아. 그래가지고 뭐 이제 살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네. 책을 꽤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책을 군대 있을 때 한 250권을 읽었는데 네. 돈 많이 들어갔죠. 네. 제 돈이. 네. 네. 책을 볼 때 이렇게 막 밑줄자 기호 붙이고 표제 붙이고 가급적이면 책을 지저분하게 해라. 네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제가 그 자기 그 독서 이력서를 카드를 만들어라 이제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만들면 좋죠. 만들면 좋은데 책을 읽을 때 읽다 보면 이제 아 이거는 괜찮네. 그걸 계속 이렇게 다 읽을 필요 없고 그러니까 별표 기호 붙이고 표제 붙이고 가급적이면 지저분하게 해서 근데 강의하려면 몇 번을 그런 것들은 봐야 되잖아요. 아까 이제 그 정지지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강의를 하려면 여기다 일단 암기가 돼야 돼. 그렇죠. 암기 돼야죠. 암기가 돼야 되고 네. 그게 캐릭터 작업을 해야 그쵸, 돼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네, 대화하듯이. 네, 근데 본다는 얘기는 덜 암기가 됐다는 건 이해는 되는데. 네, 자, 네, 네. 그러니까 강의를 오래 했고 이 관련된 책을 많이 봤으니까 네. 이해는 되는데 뭐 지식을 파괴하라, 뭐 시간을 파괴하라, 네, 네. 뭐 이런 너의 네트워크를 파괴해라.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은 있는데 앞에 것들을 외워야 되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책을 꼭 가르치면 난도제라고. 글도 보면 글 잘 쓰는 사람들은 그 결론부터 얘기하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서론불론 결론이야. 저는 이번에 책 낼 때도 그 네. 결론부터 얘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네. 테마별로 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다녀라. 네. 교육 잘 안 다니시죠? 옛날에 많이 다녔죠, 옛날에. 배움카드 있어요? 아, 배움카드 있습니다. 예. 이거 배움카드 있는지도 몰라. 네. 대단수가. 네. 그죠? 저 영상을 그걸 배워서. 네. 그러니까 계속 채워주잖아. 네, 그쵸. 네. 아까 얘기했잖아. 국가가 살려준다니까. 네. 모르면 못 찾아보는 거야. 그쵸, 그쵸. 교육을 다녀라 이거죠. 강사가 교수가 한 시간 강의하려면 네. 상당히 많은 양을 공부를 해야 돼. 맞아요. 네. 그걸 아까 다른 사람이 쓴 거를 읽는데 시간을 투자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힘써 일한 바를 당신의 쉽게 얻을 수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책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아까 얘기한 외우고 자기 경험 집어넣고 해서 이제 대화체로 일상용어로 구사하면서 딱 얘기하면 이해하기도 쉽잖아. 네. 그리고 다시 책을 보면 훨씬 이해가 되지. 그렇죠. 그래서 교육은 많이 다니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젊을 때 그 투자에 대한 교육을 많이 다니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 나이 먹어서 투자는 그 네. 금융 리스크가 돼.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젊을 때 그리고 이제 교류의 폭을 넓혀라.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으려면 네.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볼 줄 알아야 돼. 근데 대개 직장인들이 보면 어우러지는 사람들이 그 나물에 그 밥이야. 저녁 때 뭐 술을 먹으러 그쵸, 가나 저녁을 그쵸. 먹으러 가면 그 사람이야. 그죠? 네. 그 사람 옆에 누구 이렇게 단짝에 그 몇 명이란 말이야. 네. 그 지들끼리는 뭐 정보를 교환한다고 하는데 그 이미 죽은 정보야. 그렇죠, 그렇죠. 지금 네. 세상이 열린 세상이고 뭐 인터넷 뭐 세계하고 통한다 그러죠? 그렇지 않아. 벌써 서울에 사는 사람하고 저 공주에 사는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다르죠. 다르다고. 네. 그 네. 이제 후배가 이제 공주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탈출하려고 지금 난리인데 탈출 못해. 왜요? 어디로 와 못 오지.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목요일날 청주에 컨설팅을 가는데 네. 자료 요구하니까 자료를 안 줘. 안 준대. 그 네. 담당이 19살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온 사람이야. 네. 정년이 한 2년 남았나 봐. 네. 그럼 안 봐도 뻔한 거지. 아주 그냥 구렁이 구렁이. 자료. 그런데 그 후배가 형님 내가 다 만들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오. 알았어. 그래서 그 교류의 폭을 넓히면 그만큼 다양한 세상을 그쵸. 볼 수가 있고. 네,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가끔은 내가 움직이던 패턴을 바꾸라 이게. 오늘 여기서 늘 집과 회사 네. 거의 그렇거든. 네. 가끔은 일상에서 탈출을 해라. 네. 여행하면 좋고 네. 여행 가서 만나는 사람 불특정 다수 누가 나한테 귀인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모르죠. 예. 그런 그러니까 교육을 갔는데도 그냥 달랑 교육만 받고 오면 그거는 바보들이야. 그 예를 들어서 뭐 재택 그 경매에 대한 교육을 갔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거든. 네. 그 사람들하고 교류하면 또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서울 메트로에 네. 그 신임 부장들 강의를 네. 교육을 몇 년을 했는데 네. 그 이 사람들이 50 중반인 사람들이야. 네. 그러거든요. 고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승진을 하는데 퇴사 이후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얘기를 해줬지. 그러니까 그 귀농을 하지 마라. 귀농은 성공할 확률이 1%밖에 안 된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창업보다 귀농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적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한 친구가 그 레드벨벳 아시죠? 네. 레드벨벳 슬기 아빠더라고. 오, 예. 잘생겼어요. 지하철에 네. 그 광고하는 사람이 네. 그 아빠야. 오. 그리고 또 이제 그 지하철에서 멘트 날릴 때 레드벨벳의 슬기입니다. 이거 있어요. 네. 나와. 네. 가끔. 네. 네. 그 슬기가 그 사람 아빠. 아, 그렇구나. 근데 이 친구가, 어휴, 교수님, 귀농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 네. 뭔 소리야? 그러니까. 자기가 귀농 관련된 교육을 300시간을 받았대. 네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돈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 배움 카드를 활용하는 네. 친구지, 이 사람. 네네. 그 딸이 돈을 잘 벌어가지고 그 횡성에다가, 횡성인가 홍천에다가 땅을 좀 사줬나 봐. 네. 자기 돈 들여서 잘 해놨는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들은 게 이제 뭐, 뱀을 사육하는 사람도 있고. 네. 한국에. 그래서 개구리가 생식을 먹는다는 걸 내가 그 사람한테 배운 거야. 네. 그러니까 교류의 폭을 넓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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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원주에서 개구리를 뭐 100만 톤인가 키우다가 다 죽었다는 거야. 그럼 몇 억을 손해본 거지. 네. 그 귀뚜라미를 사육을 한다더만 귀뚜라미를 네, 사육해서 네, 네, 네. 그 개구리에 잡아먹게 하고 귀뚜라미가 미래의 양식이라더만요. 네, 곤충이. 그러니까 그게 아주 고단백질이라고 하더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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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거 그 사람한테 배운 거야.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거기 교육을 받으러 가서 네. 닭을 그러니까 일반 양계가 아니고 자연 방사에서 키우는 닭. 네, 네. 그걸 하려고 이제 그 다섯 명이 모여서 땅을 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땅값이 비싸서 이제 네. 보류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또 교육을 받으러 가서 또 네트워크 만들고 정보도 없고. 네. 야. 근데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 스쳐 지나가는 강사였는데 네. 전화도 오고 나도 전화하고. 네. 지금도 내가 전화하면 전화 받아. 그래서 정년이 이제 한 2년, 3년 남았는데, 네. 그만둘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만둬? 버텨? 버텨. 거기는 좋은 회사잖아, 서울 메트로. 그 좋은 회사죠. 공기업인데. 네, 그쵸. 네, 그쵸. 아주 고마워해. 그 평생 직장 직업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네 가지 종류의 직업이 있다고. 네. 보통 직장인들 보고, 네. 물어봐요. 뭐 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네. 어디 다니는데요?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가죠. 그럼 이제 그런 어디 다니는데요? 했던데 그 어디 다니는데요?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네.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할 말이 없지. 할 말 없죠, 이제. 네. 그 직업이 없다는 거야. 직장을 다녔지 직업을 만들지는 못했다는 거지. 그 그러니까 직장과 직장인과의 관계는 결혼이 아니요 네. 연애하는 거지.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열렬히 사랑을 해야 돼. 네네네. 주기사기로. 네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닐 동안에는 직장을 사랑을 해야 돼. 월급 받음 그 이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까 그쵸, 얘기한 그쵸. 내가 300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3000을 벌어줘야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다수는 300도 못 벌어다 준단 말이야.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연애라는 것은 뭐냐면 콩깍지도 씌우고 이런 네. 상태에서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고 네. 또 회사가 이제 직장인을 봤을 때 이제 그 사람의 역량이 이제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네. 회사는 이제 연애라는 건 시들하면 헤어지잖아요. 그쵸. 결혼이 아니고. 그쵸. 그럼 회사가 나를 버릴 때 나도 회사가 싫으면 내가 회사를 버릴 줄 알아야지.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직업을 만들면 회사가 붙잡죠. 그렇죠, 맞습니다. 프로니까. 네.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 한번 보시면 네. 일의 가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네, 네. 그 일을 통해서 재미, 보람, 네. 성취감, 네. 만족, 네. 뭐 열정, 네. 날밤새서 일을 해도 즐겁고 네, 네, 네. 뭐 이런 게 이제 그 일에서 가치를 얻을 네, 수가 있는 네, 거고 네. 또 하나는 인센티브, 보상, 네. 돈. 네. 네.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네 개로 하면은 사사면을 보통 많이 그림을 그리는데 네, 네. 그 가로 축에다가 재미, 성취, 보람, 열정 이런 거 집어넣고 네. 이 종축에 세로축에 보상, 인센티브라고 하면 그 최고의 직업이 뭐냐면 돈도 되고 재미도 있는 일을 하면은 최고의 직업이죠. 그렇죠. 예. 금상첨화의 직업. 네, 네, 네. 강의할 때 물어봐요. 금상첨화의 직업을 갖고 있느냐. 네. 돈도 되고 겁나게 돈을 많이 받는 거야. 그리고 일도 재밌어. 네.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 하면 네. 한 명도 없어.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일이 뭐냐면 재미는 없는데 네. 돈은 돼.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물어봐요. 네. 어째 없지. 그럼 예를 들어서 동네 그 의사들 다 자기만 죽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내과 네. 이비인후과 한번 가보세요. 네. 내가 다니는 이비인후과 아주 오랜 세월 다녔는데 네. 감기 걸려서 가잖아 내게. 네. 코로나 때문에 그 내과가 그 거덜났다는 거 아시죠? 아, 손 잘 닦았어요?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아, 예, 예. 이비인후과가 아주 네. 힘들었어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코 감기 환자가 없어서 독감 환자가 없어가지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음과 양이에요. 그 코 감기 걸려서 가면은 하고 막 칙칙거리고 막 코 네, 빼주고 네, 막 네. 하루 네. 아, 약 처방은 똑같아. 네, 그 약 좀 똑같죠. 예. 그 거의 기계야. 무슨 재미가 있겠어? 돈은 되는데. 아니 제가 볼 때 그렇다는 얘기지.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늘 갇혀가지고 그 공간에서 네. 의사니까 투자 많이 했죠. 네. 근데 재미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두 번째가 유명무실. 돈은 되는데 네. 재미는 없죠. 잡절하지, 잡절해. 아, 이게 천만다행. 네. 돈은 되니까. 네, 네. 근데 세 번째 직업이 뭐냐면 네. 재미는 있어. 네. 일을 배우는 즐거움도 있고 날밤새서 일을 해도 신명이나 네. 네. 피곤하지 않아. 네, 네. 근데 돈은 안 돼. 돈이 안 되는 거죠. 그 유명무실. 네. 그런 직업 갖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없어. 그럼 나머지 하나 남았죠. 네. 돈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그렇죠. 네. 직장인들 90% 이상이 이쪽 일을 하고 있어요. 설상가상의 직업이지. 네. 근데 그걸 벗어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왜 못 벗어나? 매너리즘에 빠져서 네. 매몰돼 있거든. 네.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 즐거움도 네. 그 정도 되면 이제 즐겁지도 않아. 거기서 한 20년 이상 살아봤지. 네. 그런 사람일수록 설상가상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금상첨화의 직업을 못 만들어. 그런 사람들은 직장은 아니지만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림에 나왔을 때 생존할 수가 있느냐? 생존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네. 삼성전자에서 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금상첨화의 직업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다니는 거라고 한다면 그 일이 즐거워야지. 네. 근데 즐겁지 않으면서 다닌다는 얘기는 뭐야?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그쵸,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거를 깨우치는 사람이 실제는 없어요. 거의가. 그래서 이걸 전문용어로 설상가상의 직업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직장인의 자기 내면적 퇴직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문적인 용어인데 뭐냐면 회사에서는 만족이 안 되니까 회사 이후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인상 쓰고 있다가 퇴근하면요. 재미가 있지. 네. 근데 직업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은 결혼이 아니고 연애란 말이죠. 네.
그래서 직업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러니까 최고의 직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자기 모습을 알아야지. 그 책에서 이제 현직에 있을 때 1년만 먼저 준비해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그 1년 동안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망을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보이잖아. 이게 어느 시점 올라가면 그 눈치는 빨라지잖아요. 근데 제가 그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LG그룹 연수원의 그 부장이 담당 부장이 연수원에 끝발 좋죠. 사람 흔한 말로 스펙도 빵빵하고 잘생겼어. 예의도 있어. 신. 넉살도 좋고 올해 이제 임원 승진 대상이야. 예약이 돼 있는 사람. 그런데 회사 경영이라는 게 급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회사 제품이 터졌어. 그래가지고 뭐 대표사가 갈리고 외부에서 전문 경영이 들어온 거야. 전문 경영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구조 조정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게 어디냐면 관리직이거든. 제일 만만한 게 연수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회사에서 똑똑한 사람이니까 차기 연수원장이 돼야 될 사람인데 지침이 내려온 거야. 할당 몇 명 잘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리의 사나이거든. 자신감도 있었고 내가 여기 나가면 인맥도 빵빵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내가 독박을 쓸 테니까 놔둬라. 그렇게 내고를 해가지고 자기가 나온 거예요. 의리의 사나이고 예의도 있고 덕도 있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그 길동에다가 프랜차이즈 복집을 차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래도 중간 장사는 안 해서 회사에서 위로금까지 해서 한 1억 5천 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숨겨놨던 1억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한 5천에서 7천 대출 받아가지고 복집을 차린 거예요. 그 와이프 언제 뭐 애들 키우기 바빴지 그 정도면. 그렇죠, 그렇죠. 프랜차이즈 복집을 차렸는데 한 개업발이 3개월 가는 거 아시죠? 3개월 그래서 한 두 달 반 후에 갔어요. 그냥 그 강사들끼리 갔는데 한창 피크 때 가면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좀 시간 타임 지나서 8시 반 지나서 갔어. 갔더니 그 와이프 재수 씨는 막 왔다갔다 홀 가서 서빙하랴 계산하랴 막 바쁘지. 평생 언제 해봤나. 근데 그 친구는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 친구 현재 직함이 뭐냐면 주방 보조야. 임원이 될 친구가 주방 보조로 있는 거야. 그 이제 조금 이제 손님 빠지니까 나왔어. 그래서 축하한다 뭐 이렇게 막 해서 앞으로 잘 되라 이제 덕담 주고받고 이제 왔는데 10개월 만에 그 거덜났어. 왜요? 그 코로나 때문이요? 아니 90%가 망한다니까. 3개월 개업발 딱 끝나니까 손님이 뚝 떨어졌구나. 손님 뚝 떨어지면서 기본 들어가는 돈은 그대로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홀 서빙하던 사람 그쵸, 줄이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친구 와서 아 형님 나 새로운 아젠다가 생겼다는 거야. 뭐야 하니까 주방장 자르는 거래. 인건비. 주방장까지 잘랐는데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고대 나왔어요. 고대 나오고 키도 한 83 정도. 영화배우처럼 잘생겼어요. 거기다가 사람이 예의도 있는 친구야. 그러니까 뭐 자기 인맥관리 잘하고 그런 사람인데 모임 막 굉장히 많고 산에서도 평판이 좋았던 그런 친구가 나와서 10개월 만에 딱 거덜내니까 재취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워낙 대인관계 잘해서 중소기업에 재취업을 한 거야. 그때 3,700 받고 1억 받던 친구가 1년 놀다가 3,700을 받으니까 그렇죠. 엄청 크죠. 그렇게 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자기가 경험한 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흔한 말로 회사는 전쟁이지만 나오면 지옥이라는 걸, 그리고 스펙은 아무도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지. 근데 타 회사도 또 이제 강의를 이제 한 천 군데는 다녔을 거야. 네, 네. 거기서 이제 옛날에 이제 한 20년 전만 해도 네. 명절 때 제가 네. 그 뭐 구두 티켓 한 300장은 돌렸었거든. 네. 인사하는데 지금은 그거 없어. 돌리고 싶어도 돌릴 데가 없는 거야. 그쵸, 그쵸. 그만큼 제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다 떨어진 거지. 근데 그 한 회사의 그 이부장이라는 친구가 이 친구는 교육 담당이 아니고 강의 가서 만난 친구예요. 아까 슬기 아빠처럼. 네. 네. 근데 이 친구는 스펙도 안 좋아. 네. 네. 근데 정말 생존하겠다고 엄청나게 처절하게 공부하는 친구야. 네. 자격증 막 따고 네네. 생산 쪽에 있었는데 네. 회사가 분위기가 안 좋더라는 거야. 네. 이게 그 정도 되면 이 사람이 조망은 할 수 있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조만간에 구조정을 할 것 같다. 1, 2년 안에. 네. 그래서 경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제 그 자기 가고자 하는 데를 찾아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좀 관리 잘하고 네. 아까 자기개발이 시장지향적 자기개발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기억나세요? 자, 네.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네. 그 역량개발할 때 고려해야 될 세 가지 네, 네. 그 중에서 시장을 보고서 이제 네. 아주 거기 해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1년이 됐는데 회사에서 명퇴 공문이 뜬 거예요. 네, 네, 네. 다른 사람들은 전전긍긍하지. 네, 그렇죠. 이 사람은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위로금 받고 자연스럽게 거기 옮겨 탄 거야. 부장, 이사로. 네. 이사 대우로. 네. 규모가 작은 회사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는 그 회사를 완벽하게 몇 개 회사를 세팅을 다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업무를 파악을 하고. 1년 동안 그 준비를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 사내 평판도 좋아. 네. 그래서 옮겨 탔는데 성과가 나오니까 그 회사 오너가 1년 있다가 상무로 승진시키고 대놓고 공개적으로 되는 건데 이부장 아니 이상무를 채용한 거는 신의 한 수다. 그 사람은 보장이 되는 거지. 앞으로 적어도 5년 이상이 보장이 되는 거지. 그 1년 먼저 준비한 사람하고 네. 여기 그 조금 전에 얘기한 H9 연손에 차기 임원될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은 준비한 게 없지. 자신 그쵸, 그쵸. 무모한 자신감이었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치. 그 정도 위치에 있을 때 준비하는 거는 1년이라고 했지만 보이니까. 그렇죠. 스펙도 안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보장이 된 거지. 그럼 진짜 엄청 큰 차이네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 사람이 평상시에 갑사고가 아니고 울사고야 이 사람이 굉장히 겸손하더라고. 그러니까 강의 끝나고 그런 사람들은 강사 평가 잘 줘. 그러면서 근데 싸가지 없는 사람들은 뭐 강의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그렇죠, 그렇죠. 보이지 보여. 맞습니다. 그 4P믹스를 활용한 은퇴 전략 세우는 법. 이거 네. 이제 마케팅 용어잖아요. 예예예. 예, 예. 예. 이게 4P믹스적 네. 믹스 전략이라는데. 네. 프로덕트, 네. 제품, 네. 그 다음에 프라이스, 가격, 네. 프로모션, 네. 광고를 홍보, 네. 네. 그리고 이제 플레이스, 유통인데 네. 프로덕트, 자신이라는 제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프로덕트, 나는 어떤 제품인가, 어떤 회사에 맞는가, 네. 어떤 직무에 맞는가 네.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 그리고 프라이스, 나는 이 회사에서 나를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네. 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네. 아까 시장 지향적인 자기개발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인데, 네. 그다음에 프로모션, 홍보, 나를 어떻게 PR할 것인가. 여러분 경력사원 채용할 때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평판조회. 그렇죠. 네. 안 하는 데가 없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를 옮겨 다니는 친구들이 보면 대인관계 잘 못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 그 시장에 나오는 네, 애들이. 네, 네. 회사가 안 좋아서 아웃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 대다수는
회사에서 떨궈져 나가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헤드헌팅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네. 마지막에 회사에서 검증하는 게 평판 조율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통에서 굉장히 네.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쌍용자동차가 굉장히 그 말이 많은 회사인데 네. 쌍용자동차에 이제 그 저한테 8년 전에 네. 그 편협에서 제가 그 인간관계 3일짜리 강의를 네. 했었는데 네. 거기에 차장 과장 둘이 왔어요. 네. 네. 한 15명 교육을 받았는데 네. 그 친구들하고 지금까지 어우러져요. 근데 그 책에 나와요. 권 과장 네. 네. 이 친구가 옛날에 신진자동차 공고를 아, 네. 나온 친구야.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자동차 회사는 쌍용자동차, 그게 하동환 자동차라고 옛날에. 네. 그 하동환 자동차가 이제 대우자동차로 이렇게 쭉 가는 회사인데.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그 샹하이 자동차가 인수해가지고 다 빼먹고 똑같잖아요. 네. 네. 아주 그 난리가 나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회사를 떠나면 얻지 못한다는 게 쌍용차 노조가 강성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쌍용차 현장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그 상하이 자동차가 먹튀가 돼서 튀니까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을 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 상당히 많은 사람을 해고를 했다고. 그래서 자살한 사람 많아. 재취업 안 하면 못 합니다. 또 쌍용 자동차 이미지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죠. 막막한 막연함만 기대하고 사는 거지. 근데 이 친구는 고졸로 입사해가지고 지금 50 초반인데 네. 한 30년을 더 근무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 보졸로 입사를 해서 이상하게 이제 그 업무에 복이 있었는데 네. 구조정 피해가는 업무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 30몇 년을 다녔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비켜갈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한 게 타켓이 그 마술. 네. 그것도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은 실버들 실버를 타겟으로 한 매직을 네.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직을 가르치는 전문대학교를 다닌 거예요. 네. 와이프하고 같이. 네, 네, 네. 그래서 와이프도 이제 방과후 교사가 됐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뭐냐면 프로덕트하고 프라이스를 만들어낸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프로모션은 뭐냐면 네. 거기 다니면서 아까 교육을 다니는데 교육 끝나면서 그냥 가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 호프 한잔 하고 네. 내가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리크루팅 하는 거지. 네. 자기가 이제 키도 굉장히 커요. 잘생겼어 이 친구. 넉살도 좋고. 근데 그 전부터 얘를 이 친구를 보니까 내가 만났을 때 이미 이제 그 이걸 했던 친구죠. 네. 매직을. 그러면서 저는 이제 형님이라고 합니다. 형님을 만나고서 새로운 걸 하나 만들었는데 매직을 하면서 형님처럼 강의를 연결을 하면 그래서 제가 강의는 다 줬어요. 그 친구한테. PPT 자료도 다 줬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형님하고 하고 프로모션, 네. 그 플레이스, 유통까지 네. 딱 생각을 해놓은 거지. 지금은 뭐 나올 준비 잘 하고 있지. 그래가지고 지금 쌍용자동차가 자기 부서가 10명이 근무하다가 지금 네. 4명도 안 남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자를 수도 없어. 다른 부서 관리자들은요 돌아가면서 50%씩 놀아. 무급휴가. 돈 안 줘. 생활이 돼야 돼. 저번에 50% 줬다가 네. 도이치모터스인가 주워 먹으려고 하다고 그러더라고. 그 먹튀들이거든.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그 뭐 쌍방울 해서 인수하겠다고 그것도 주가 조작하려고 어쨌든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런 친구는 참 대단해. 토요일 일요일 날 여기
홍대 앞에 그 뭐죠? 햄버거인가? 햄버거 네. 말고 그 하여튼 그런 유의 저거 피자. 아, 예, 예. 독특한 피자를 만드는 집이야. 그 대표가 평일날 여기는 4시 반에 퇴근하더라고요. 네, 네. 6시부터 10시까지만 일을 좀 해달라. 근데 너무 힘드니까 토요일 일요일만 하겠다. 그래서 그것도 할 수가 있고. 그 대표가 이 친구하고 어떤 교육에 가서 이렇게 만난 거야. 네. 만나는데 그 대표가 이 친구보다 나이가 좀 한두 살 더 먹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네. 뭐 친구처럼 지내는데 이 친구 또 아이디어를 줬다는 거지. 뭐 현장을 아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사장도 고마워하고 하나 차려주겠다고. 네. 그것도 그거 기대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트워크 관리 잘하면 길이 보이는 거지. 그 나이 들어 후회하는 거 한번 얘기해볼까요? 아홉 가지. 네, 나이 들어 후회 나홉 가지 한번.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고 KDB 네. 대우증권에서 네. 퇴직을 앞둔 50대 네. 예정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면 나와야 되는데 후회하는 게 몇 가지.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설문을 네. 했는데 이걸 외우지를 못했으니까 네, 네, 네. 첫 번째 더 많이 저축을 했어야 되는데 네, 네, 네. 그리고 노년을 함께할 친구를 만났어야 되는데 건강을 관리했어야 되는데 건강관리 안 하죠, 대다수가. 그쵸. 운동해요, 뭐, 안 하지? 할 시간이 없죠. 할 시간이 없다는데. 네. 시간을 내야지. 네, 그쵸. 배움을 멈추지 마라. 네, 네. 공부 안 하죠. 네. 책 안 봐. 네, 맞습니다. 평생할 취미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취미가 없어. 놀지도 몰라. 네. 그리고 일기를 썼어야 되는데. 네. 이번에 그 유퀴즈 언더블럭에 나왔던 내가 이제 다운받아서 이제 네. 써먹으려고 아직 못 써먹었어요. 네. 41년생이셔. 네. 조폐공사 다니셨어. 네. 그 양반이 59살 때 IMF 때 조폐공사도 이제 정리해고를 했는데 네. 명퇴위로금을 받은 거야. 1년 남겨놓고. 잘 받았지. 나와서 네. 네. 나오면 이제 59인데 한참 되니까 사업을 한다고 해서 네. 다 들어먹은 거야. 네. 그래가지고 실업증이 온 거야. 네. 그 10년을 놓은 거야. 네. 그러다가 그 기억을 이제 잃은 거지. 네. 41년생이니까 올해 82살이죠. 네, 네. 그죠? 집에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근데 서울시에서 노인 택배를 모집을 네, 한 거야. 네. 근데 조건이 휴대폰에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사람. 80살, 그러니까 그 양반 한 70 초반에 그걸 했는데 네. 그걸 하는 사람도 별로 없더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합격 12대 1의 경쟁을 들고 합격을 했더래.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퀴즈에 보니까 9시에 종로 3가 여기에 출근을 해. 네. 그래가지고 회사에다 사무실에 전화해서 출근했다고 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코로나 오기 전에는 하루 5-6만 원도 벌었는데 지금은 2-3만 원 번데. 그럼 하루 종일 대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뭡니까? 그러니까 겨울에 다리가 시려가지고 아, 밥도 이제 싸오고 그러는데. 그쵸. 그러니까 그 유재석이가 그러면 열몇 시간을 계시는 건데 2-3만 원 가지고. 2-3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라고. 내가 놀면 2-3만 원 더 쓴다고. 그리고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야. 일을 함부로 해가지고. 코로나 오기 전에는 그 또 거기에 이제 주얼리 상가들이잖아요. 보석 상가. 네. 네. 그것도 그런 것도 연결되고. 그 양반이 얘기하는 게 일은 삶이다. 돈보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왜 유명해졌냐면 자기 하루 일과를 사진 찍어가지고 블로그에 옮기는 올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블로그에도 그 뭐야 헤드 네. 제목을 잘 달아야 그쵸. 서치를 네, 많이 한다는 그쵸, 거야. 아니, 그 이 노인네가 그걸 아는 거야.
아주 유명해진 거야. 유명인사가 된 거야. 근데 그 양반이 다니면서 이제 택배 하면서 사진 찍은 거, 네. 그거를 블로그에 계속 올리는 거야. 근데 왜 이거를 올리게 됐냐. 그러니까 네. 자기 실어증 걸리고 기억상실증까지 왔을 때, 그거를 상당 기간, 한 10년 이상 고생을 했다는 거야. 그때 내가 일기를 써놨으면, 그런 고생을 들었을 텐데.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제 그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다고, 기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리고 연금과 보험을 들어라. 네. 여행을 많이 다녀라. 네. 좀 더 도전하라. 근데 아까 매너리즘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네. 도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쵸. 네. 그 직장인들이요, 직업 변신 거의 안 해. 그쵸. 네. 그런 도전 안 하고, 아까 이제 직업 변신, 직무 변신, 이거 잘 못하죠. 네. 책 세 번째, 서드 에이지. 네. 그 박사와 밥사 사이라고. 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 하더라고요. 박사 우애가 밥사야. 네. 학사 우애가 석사고, 네. 석사 우애가 밥사고, 네. 박사고, 박사 우애가 밥사야. 네. 밥 사는 사람? 네.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네. 가면은 밥값 안 내려고 난리죠. 근데 여기서 밥값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박사 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관리해야 될 것이 늘 관심을 갖고 첫 번째가 이게 이제 오복이라는 말이 있었죠. 오복. 네네. 그게 이게 후회하는 아홉 가지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말하자면 뭐 처복, 자식복, 네네. 뭐 치아복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이게 시경인가 서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원용을 해가지고 여섯 가지 관심사를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가 건강, 두 번째가 배우자, 처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요새는 집사람과 자식도 가족이니까 네네. 관리를 해야 되는데 노년의 리스크가 자식 리스크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관리 잘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 자식한테 5천만 원 주지 말고 얻어먹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 5천만 원이면 75세까지 일을 하고 85세까지 산다고 하면 5천만 원이면 한 달에 50만 원씩 10년을 쓸 수 있는 돈이야. 그렇죠. 그렇죠. 예.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딸한테 딸이 딱 아빠를 보니까 시원찮아. 그러니까 딱 얘가 아빠 시집은 내가 알아서 갈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나이 먹어서 나한테 기대하면 안 돼. 고맙기도 하고 이거 죽일로 봤나 이거 아낌없이 줬는데. 그리고 이제 재산. 네. 돈이라는 것도 아까 내가 그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게 실제 큰 돈 필요 없지 않아. 걱정만큼 큰 돈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귀촌을 하는데 귀촌하는데 뭐 집 안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연세. 네. 아, 딸내미가 이번에 그 동창회가 직장 다니다가 원래 이제 딸이 이제 그 기자를 하려고 신문사 학교 신문사에서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글쟁이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숙대 명언제 그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시보다 더 힘든데 거기를 다니다가 이제 신문사 신문사 아주 후진대가 됐었는데 자존심 있다고 안 가고 하나 물론 이제 메이저를 쳐다보다가 놓쳐가지고 이제 백화점을 가게 된 거지. 근데 친구들은 빵빵한 친구들이 많더라고. 그 중에 한 친구가 여수에 그 엄마가 이제 재혼을 해가지고. 근데 그 초등학교 때 친구의 아버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 이제 그 형제가 된 거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여긴 또 그 새아빠가 이제 그쪽 엄마하고 사별을 하고. 그래서 혼자 한 십수년 살았대 서로. 근데 그래서 그냥 어떤 모임에 만났는데 이렇게 어떻게 이제 서로 의기투합해서 애들도 좋아하고 해가지고 지금 여수에 내려가서 사는데
뭐 나이가 이제 60 한두 살 정도 된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여수 바닷가에 이제 엄마가 땅을 뭐 한 몇백 평을 사놨다는 거예요. 그 산 중턱에. 네. 아주 거기다가 이제 그 집을 전환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거기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수에 아파트를 임대를 했는데 딸이 와서 아빠 연세인데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되는 거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바보처럼 집을 사놓으면 뭐 재테크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데는 별로 안 오르고. 그렇죠, 지방은 별로 오르지 않죠. 그 10년 연세해봐야 5천만 원이야. 그렇죠. 그거 사는 걸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낫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 얘기하더라고. 이번에도 갔다 왔는데 네. 잘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재산.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건강, 네. 두 번째가 그 가족, 네. 재산, 그다음에 네. 일, 네. 그리고 친구. 여섯 번째가 취미를 만들어야 돼. 취미. 한국 사람은 놀 줄은 몰라. 네. 그래서 이 여섯 개를 잘, 여섯 개를 가지고 저글링을 해라, 네. 저글러가 되라, 네.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나이대에 따라서 그 여섯 개를 다 돌릴 수는 없지, 한꺼번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게 어느 쪽이냐를, 또는 다 다섯 개 내려놓을 수도 있고, 네, 네. 두 개 돌리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고, 스크래치 난다고 해서 뭐 인생이 잘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관심은 갖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건강 수명을 늘리는 법. 건강 그러니까,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네. 여섯 개 중에서 첫 번째가 건강이잖아요. 아, 네네네. 장수인의 첫 번째 조건이 뭐요? 장수인의 첫 번째 조건이요? 운동 잘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일단 좀 오래 살아야 되잖아. 네. 그래야 장수인이 되는 네, 거지. 그쵸, 그쵸. 네, 그렇죠, 그렇죠. 오래 살아야죠. 그죠. 네. 장수는 축복이어야 되는데 네. 아프면 축복이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저주가 되는 거지. 네, 네. 그래서 그 한국 사람이 몇 년 아프다 죽을 것 같습니까? 한 10년 안 되지 않을까요? 13년에서 15년을 아프다 죽는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평균 수명이 한 83세 전후예요, 지금. 네, 네, 네. 83세 전후니까 13년에서 15년 아프다면 60 중후반부터 아프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생, 노, 병, 사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잖아. 네네네. 태어나고 네. 늙고 네. 병들고 네. 죽는 거는 그 누구도 거역을 못하지. 근데 병이 오는 건 왜 오는지 알아요? 잘 못 먹고 잘 못 움직이고 오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젊은 사람들은 암이 잘 안 걸리죠. 네. 그러니까 면역력도 있고 오장육부의 기능이 괜찮거든. 네, 네, 네. 근데 이걸 이제 60 먹은 사람이 60년 썼으면 네. 이게 차도 연식이 되면 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네. 건강 저축을 해야 돼. 그래서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그쵸, 같아요. 의미 없죠. 근데 장수인의 비결이 뭐냐면 일단 오래 사는데 대다수 보면 일을 해요. 장수인들이. 그러니까 뭐 그 유럽이라든가 이렇게 장수 마을들 보면 네. 불가리아 뭐 이런 나라들 보면 네. 잘 살지 못하잖아요. 근데 장수를 해. 그 장수인의 비결이 첫 번째가 일이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친구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사고가 굉장히 긍정적이야.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세계 테마기행을 잘 봐요. 네. 연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드라마를 잘 안 봐. 네. 그냥 뻔해. 네. 네. 어? 네. 그러니까 저도 그 KBS 주말 드라마 막 목욕탕 찍 사람부터 해가지고 네. 많이 봤어요. 그냥. 네. 근데 패턴이 똑같더만. 그렇죠, 그렇죠. 네. 다섯 명이 주인공이 나오면 일단 네. ABCD 그러니까 A 막 사고 치고 막 해서 뭐 갈등해서 이거 마무리되면 B로 가고 네. 패턴이 똑같더만. 네. 그 막장 드라마 만들고 네, 네. 이 여자들은 우리 딸이나 집사람 막 아직도 그걸 그 보험회사 강의 같은요. 네. 보험회사 그 설계사들 보험 네. 아줌마들 아침에 강의 들어가면 못 들어와.
왜요? 아침 드라마 보느라. 야. 그래서 그 건강 수명을 만들려면 첫 번째가 일을 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되고 네. 그 보고서 많아요. 친구가 있는 사람은 건강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고가 긍정적인 사람들. 네. 이 첫 번째 조건.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건강 수명은 첫 번째가 공부를 해야 돼. 병에 대한 공부. 내일 이 강의를 해요. 네. 건강 관리 강의를 하는데 내가 닥터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내 얘기를 해줄 거예요. 병에 대한 공부. 병에 대한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네. 혈압약을 먹은 지 오래됐어요. 네. 엄마가 혈압이야. 아, 네. 그래서 20년 이상을 먹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해요. 헬스를 네. 지금 20몇 년째 하고 있고 등산을 네. 한 30년 했어요. 네, 네, 네. 백두대간 지금 네. 세 번째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백두대간 한번 가보세요. 네. 도전 한번 해보시라고. 네. 너무 좋아. 전 구간이 한 20km였는데 8시간 반을 탔어요. 그 어떨 때는 같은 20km인데도 난이도가 있는 데가 있고 네. 이렇게 난이도가 이제 높지 않은 데가 있고 막 이 일에 가는 데가 있어요. 6월 첫째 주 4일 날 무박으로 저기 두타산 청옥산 네. 백봉령에서 31km 정도 돼요. 그럼 산에서 시간당 2km. 네. 그럼 몇 시간을 가야 돼? 14시간 이상을 가야 돼. 그래서 이제 들머리에서 그 두타산 청옥산이 명산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같이 가는 친구들 보고 이제 다들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네. 힘드니까 여름이라도 네. 힘들어요. 네. 그러면 이 형 그러지 말고 우리 들머리, 날머리라고 네. 하는데 그 네. 거꾸로 우리 두타청옥을 가서 중간에 빠져오면 24km예요. 네. 그럼 6, 7km를 벌잖아요. 네. 그러면 2시간 반을 버는 거예요. 거기다가 도저히 힘들면 중간에 빼가면 되고 네. 그러니까 두타산 청옥산은 가고 싶은 거지. 근데 왜 가느냐? 가면 달라져 몸이. 그래서 병 내가 그걸 왜 했냐면 혈압이 있어서 아, 네네. 혈압 관리 약으로 혈압 관리한다면 안 돼. 보조 수단이지. 그러다가 여기가 여기 편 옆에 연수원이 여기 있어요. 아, 네네. 편 옆에 여기다가 지금 강남으로 이사했는데 아, 거기서 미팅 좀 하자고 해다가 여기 아까 스타벅스 거기가 이상하다라고 도로가 네. 아주 신호 받으려고 뛰다가 접질려가지고 복숭아뼈를 다쳤어. 부러진 거야. 네. 복숭아뼈 부러져가지고 이게 뚝 하는데 인대가 나간 줄 알았어요. 네. 뼈가 나가는 게 낫습니다. 인대보다. 네. 그래가지고 헬스하고 등산 나이던 거를 못하고 이거 기부스 했잖아요. 기부스 하고 그때가 이제 그 10월 말쯤, 11월 달쯤이었어요. 네. 11월 초쯤 됐나 보다. 네. 그 기부스하고 목발 짚고 다니는데 그 송년회 못하지.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 기부스 풀고 한 4개월쯤 됐을 때 이제 옛날로 말하면 신정막년회로 이제 해가지고 한 달을 내리 이제 마신 거지. 그때 운동은 안 하고 네. 그 6개월이 됐는데 네. 당뇨가 온 거야. 네. 당화 혈색소를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네. 공복혈당은 들어봤죠. 네. 공복혈당은 전날 뭘 먹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네. 당화혈색소는 3개월 평균치야. 그래서 내가 그 한 12년 전에 갑상선 암이 왔었어요. 그 암 걸려도 돈 별로 안 들어가. 아, 그래요? 국가가 또 돈 크게 안 들어. 그래서 이제 그 다니는 병원을 네. 3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고 뭐 네. 이것저것 피 검사 늘 하고 네. 당뇨가 와가지고 삼성병원을 갔는데 네. 당화혈색소를 처음 본 거죠. 네. 의사한테 되게 여담 맞은 거야. 여잔데 네. 네. 급성 당뇨라고 나 했더니 세상에 급성 당뇨가 어딨냐 없다는 거야. 네. 네. 그러니까 무지한 거지. 가지고
그 의사가 아 내가 여기 지금 이 병원을 10년을 다니고 있는데 네. 그 원장님이 급성 당뇨라고 네. 거의 그래도 동네 병원인데 외과 내과 정형외과 한 네 개가 있어요 과가 네. 그랬더니 급성 당뇨는 없고 나서 10년 동안 피검사한 검사 기록을 달라고 하면 준다 그래서 받았어 네. 받아가지고 왔어요 네. 의사를 보여주니까 이게 5.7 이하가 당화혈색소가 5.7 이하가 정상이고 네. 5.7부터 6.4까지가 당뇨 전 단계야. 이 당뇨 전 단계라는 얘기 뭐냐면 네. 당뇨로 넘어갈 확률이 높은 사람이야. 근데 그걸 보니까 다 6.0, 6.1에서 왔다 갔다 한 거야. 네.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였는데 네. 당뇨 넘어가지 않았던 이유가 네. 운동을 하고 등산을 해서 아. 유지가 된 거야. 그리고 또 공부를 해보니까 혈압 있는 사람은 혈압약을 먹으면 네. 당뇨가 와. 아. 당뇨가 오는 사람은 혈압이 와. 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혈압약을 20년 먹었는데 모르면서 이제 운동을 한 거죠. 네네. 그 운동을 한 이유는 옛날에 젊을 때 그 유용만 박사가 네. 이걸 많이 하니까 뭐 월화수목 금토 막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네네. 와. 지방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근데 아무런 합천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담당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강의하고 내려갔는데 네. 2시까지 먹었어. 그리고 아침 8시에 또 강의가 네. 올라왔는데 안 좋더라고. 병원에 갔더니 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 책 추천사 써준 유용만 박사가 네. 헬스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헬스를 했는데 6개월 만에 괜찮더라고. 그래서 이제 헬스를 혼자 한 게 아니고 집사람 손잡고 네. 끌었는데 일단 3개월을 끌었는데 집사람은 3일 다니고 왔나. 네. 그래서 당뇨가 온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알았죠. 그래서 내가 이 등산을 다니고 헬스를 하는 게 네. 강의 체력 때문에 다녔는데 네. 이게 신의 한 수였구나. 아. 그러면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 병원에서 혈압이나 당뇨는 식이요법을 얘기를 해요. 네네. 당뇨는 1년에 한 번씩 식단 교육시켜요. 그런데 그대로 하면은 네. 굶어주고 매장 말라. 네. 네. 그럼 그리고 내가 이제 활동을 하니까 이틀은 아니 두 끼는 세 끼 중에 두 끼는 바깥에서 사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식단 조절이 안 돼. 그러면 이건 이제 자위인데 스스로 네.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고 네. 헬스하고 등산 다니고 그러니까 지금 60 넘어서 백두대간 간다는 게 네.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죠. 네. 근데 그냥 만져봐요. 네. 그러니까 배는 이게 뭐 이걸 해서 그런 거고 네. 근데 배만 빠지면 몸 괜찮아요. 그런 것도 이제 병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근육 조직을 해야 돼. 네. 제가 2019년 5월 달에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어요. 네, 네. 운전석을 스타렉스가 받아가지고 네. 나를 받은 거지 이렇게 네. 여기로 네. 시커먼 게 들어오는데 네. 그때 느낀 게 죽는구나. 네. 기절을 했지. 네, 네. 그 자리에서 폐차시킬 정도였으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갈비뼈 다섯 대 부러지고 네.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가지고 아, 네. 피가 고이고 네. 여기 반기부스 여기 반 여기 이제 다리하고 여기 왼쪽은 부러지진 않고 네네. 이 그래서 반기부스를 했는데 네. 그 보험회사에서 그 CCTV를 그 보고서 네. 이거는 사망 사고지. 근데 내 스스로 이제 느낀 게 네. 그 근육 운동을 해서 네. 근육이 좀 받아준 것 같아. 천만 다행이네요. 네, 네. 그래서 40이 되면
1년에 1%씩 근육이 감소한대요. 아, 네. 그러니까 어른들이 고관절 넘어 쓰러지면 고관절 다치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근육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받쳐주는 히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산을 하니까 히프가 근육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 저축은 그래서 네. 헬스 하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걷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걷기를 하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인의 뭐 30, 40%가 네. 당뇨 전 단계 네, 네, 네. 이상이라고 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30, 40%는 당뇨 환자라고 그래요. 네, 병원에선. 네. 근데 음식을 먹고 바로 걸으면 당뇨는 최고야. 그 이번에 또 공부를 했잖아요. 또 네. 등산할 때 올라갈 때는 심장에 좋고 네, 네, 네. 내려올 때는 당뇨에 좋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홍해걸이라고 네, 알죠? 네, 네, 네. 그 와이프 덕에 사는 친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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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 친구가 텔레비에서 그 이거는 뭐 맨날 까먹으니까. 네. 근데 오늘 강사로 돌았는데 그 텔레비에서 나와서 이제 그 뇌졸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한국 사람들 네. 사망이 심혈관 질환하고 암 환자하고 네.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 양반은 심혈관 질환에 특히 풍 맞는 거에 대해 거품을 물어요. 무슨 얘기냐? 하지정맥 아시죠? 네. 하지정맥 이렇게 혈관 띄어내잖아요. 네, 네, 네.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 하지정맥이 네. 띄어만 낼 일이 아니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피가 돌다가 네. 여기서 막혀서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심장에서 막히면 심근경색으로 죽고 아. 여기서 막히면 뇌졸중, 네. 뇌경색이 되는 거야. 그럼 사는 소리가 암은 안 됐지만 네. 본인이나 가족도 일정 기간 이후에는 서로 정리가 된다 이거지. 근데 풍 맞은 사람들을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경증 환자라는 거야. 보이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거지. 근데 특히 이 머리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네. 그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못 죽잖아. 그쵸. 자살도 못 해. 네. 그게 사람이 그 가족도 힘들지만 그 사람이 어떻겠냐 이거지. 그쵸. 그래서 이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등산을 굉장히 강추하는데 아까도 등산 요새 다음 매일 산악회가 있더라고. 네. 젊은 애들이 가더라고. 그래요? 처녀 총각 많더라고. 저 그래 딸내미 친구가 산에 빠져가지고 네. 딸내미가 갔다가 반 죽었다 왔더라고. 요즘 2030 사이에서 등산이 유행이면 장비도 없이 갔다가 네. 개고생하고 왔는데 그리고 건강수명에서 마지막에 건강검진이라고. 아직은 이제 나이들이 있으니까 네. 건강검진 안 하는데 지금 직장을 그만뒀으니까 검진 잘 안 하죠. 그렇죠. 돈 들여서 네. 해볼 필요는 있어. 알겠습니다. 젊은 사람도 안 걸리잖아. 네,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뭐 하루아침에 인생 캔슬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고 작가님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 따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제 아내분하고도 헬스장 같이 다니고 가족관계가 굉장히 좋아 보이시는데 그 행복한 가족관계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있죠. 네. 부부 사이는 먼저 아까 얘기했던 가족, 네. 와이프에서 네. 남편에서 네. 가족이 됐다가 네. 친인척이 돼요. 네. 네. 지금 이제 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정상적이지 못해서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가 지금 아들이 아직 자리를 못 잡고 그러니까 지금 인천공항에 네. 비정규직으로 300만 원짜리 대학 전자공학과를 나왔는데 어떻게 네. 애가 딸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네. 뭐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잘해요. 네. 학교 다닐 적에 뭐 그러니까 종교 회장을 하고 네, 뭐 했던 네. 애라. 얘는 그게 안 돼. 아들이 누구 닮는 줄 알아요? 아들이요? 네. 나중에 결혼하면 아들이 누구 닮을 것 같아? 누구 닮아요? 엄마 닮아 엄마. 아 그래요?
딸은 아빠를 닮아. 어,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이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외탁이야. 아들은 외탁. 그러니까 둘째부터 이제 막 섞여서 나오는데 네네네. 첫째는 첫째 딸은 아빠. 네. 첫째 아들은 엄마를 닮을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나 기질은 이제 섞어서 네네. 나오는데 네네. 그 외모는 이제 대개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네. 그 네 식구가 영화도 자주 갔어요. 영화도 네. 가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같이 다니다가 네. 이렇게 보면 막 우리 이제 아들하고 나오는 막 거품 물고 신나게 보는데 네. 둘이 자. 자고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막 눈물 흘리면서 네. 보는데 아들하고 나오는 지겨워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들하고 나는 막 그냥 뭐 부시고 막 익사이팅한 걸 좋아하는데. 네. 그 저쪽은 멜로 이런 것들 감성적인 네, 그쵸,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지금은 따로 가. 따로 가고. 그리고 매년 여름휴가를 같이 갔고. 오. 근데 요새 이제 아들 때문에 이제 좀 뜸했는데 오. 이제 자리 잡으면 다시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지금 헬스장에 친구 하나가 아, 참 부럽더라고. 옛날부터 매주 한두 번은 식구들하고 밥을 먹더라고. 아. 그러면서 술을 좋아하니까 딸 둘이 아들 하나인데 네. 둘째 딸하고 이제 아들하고 차이가 나이가 한 7, 8년 차이 나더라고. 네. 그러니까 딸들 그 대학 다닐 때부터 술을 같이 먹더라고. 그리고 여행 꼭 가고. 부럽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큰 딸, 작은 딸이 거기는 뭐 아버지도 일찍 결혼했어요. 네. 아주 딸하고 사이하고 늘 같이 하고 그런데 부럽더라고. 그래서 행복한 가족은 네. 결국 이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은퇴 퇴직 관련된 은퇴 설계 나오는 이야기들의 그 행복한 가족, 행복한 부부. 네. 뭐 이런 것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다 그런 건데 식사 자리 식사 잘 못하지 서로 그치 바쁘니까요 아, 네. 만나기 그러니까 그 식사 자리 자주 만들고 영화도 가끔 보고 영화 여행도 다니고 저는 이제 우리 딸한테 조건을 사위 조건이 네. 한 달에 한 번은 아빠랑 산에 가는 거니까 그건 너무 심하고 분기 한 번 네. 네. 알았어 분기 한 번 네. 대화를 좀 많이 하고 그렇군요. 그 이제 퇴직 후 이제 인간관계가 다 끊긴다고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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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새로운 이제 퇴직 후에 친구들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참 이 부부 관계도 네. 이거 우스갯소리로.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네. 남자들 네.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동시에 입원을 한 거예요, 병원에. 네, 네, 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다쳐가지고 네, 네. 와이프한테 맞은 거다. 네. 그러니까 40대는 왜 맞았냐 하니까 네. 와이프 이제 외출하고 들어오는데 어디 갔다 왔냐고 묻다가 저거 맞은 거야. 네? 그 50대는 따라 나서다가 와이프 외출하는데 따라 나서다가 이게 일본 말로 누리오치바라고 그래요. 네네. 퇴직한 50대 네네. 친구도 없으니까 마누만 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 60대 네. 60대는 이제 살 닿았다고 네. 70대는 살 닿았다고 눈 마주쳤다고 아. 80대는 네. 아침에 눈 떴다고 아.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아. 하는데 네네. 그 부부와의 관계도 정말 이게 연애하듯이 이제 그 해야 되는데 그 잘 못하고 네. 가장 좋은 친구는 일단 와이프 배우자거든. 네네. 그 사람들을 관리를 관계를 좀 잘하고 네. 새로운 친구를 만들려면 네. 그 산악회라든가 이런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면 그 산에 가면 산 친구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우리 집 사람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그대보다 어린 사람하고 놀지 마라. 우리 집사람은 인간아 그래요. 이제 세월이 가니까 그 우리 나이쯤 되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네네네. 뭔지 알아요? 뭐예요? 집사람, 네.
와이프, 네. 마누라, 네. 부인, 애들 엄마. 네. 또 그렇게 애타게 찾는데 그 애타게 찾는 와이프가 필요로 하는 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뭐요? 첫 번째가 돈, 네. 건강, 네. 찜질방, 네, 네. 노래방, 네. 그리고 딸내미. 딸내미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그래요. 그 불편한 게 한 가지가 있어. 네. 서방. 실제로 일본의 통계가 나와 있어요. 네. 일본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 할머니 네. 장수하는 할머니들은 네. 남편이 없는 사람들이야. 아.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할머니들은 없는 할머니보다 단명해. 근데 남자들은요 와이프 있는 사람들이 더 장수하고. 아. 그러니까 남자나 애물단지 짐덩어리 사고덩어리. 그 하다못해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 여자들은 이름이 젊을 때는 없어지는데 네. 나이 먹으면 이름을 찾아. 남자들은 젊을 때는 이름이 있는데 나이 먹으면 이름이 없어져. 네. 아, 통일돼 버려. 일시 네. 영식시 네. 일식시 네. 부식시 삼식시 네. 영식시 네. 사랑스러운 영식시야. 네.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사람. 일식시 집에서 네. 한 끼 먹는 사람. 이건 귀여운 일식시지. 네. 네. 두 끼 먹는 사람, 그냥 두식시. 네. 세 끼 먹는 사람, 네. 삼식이 세 끼. 세 끼 먹고 간식까지 먹는 새끼, 네. 개새끼. 뭐 이런 우스갯소리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아까 얘기한 그 수컷의 비애가 네. 남자들도 보면, 이게 다니면서 보면 참 나이 먹은 남자들은 진짜 오갈 데가 없어요. 그쵸. 특히 도시. 네, 그쵸. 이거 바보들이야. 이거 시골로 가면 대접받죠. 저기 토요일 일요일 날 네. 지금 어디 사세요? 지금 신림동이요. 신림동? 네. 신림동 그럼 여기네. 네. 그 전철을 한번 첫 전철을 한번 타보세요. 네. 깜짝 놀랄 거예요. 7, 80대의 대기가 7, 80%가 여자들이에요. 오. 어르신들이 네. 바글바글해. 뭐 하는 줄 아세요? 뭐요? 일하러 가는 거예요. 아... 허들의 일. 아... 근데 여자들은 7, 80대도 네. 일을 해. 남자들은 진짜 할 게 없어요. 아까 77이 49, 네. 50이야 70 먹어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새로운 친구를 만나려면 네. 산악회 동호회 가입하고 네. 동네 헬스클럽 네. 체육관.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스포애니를 다니는데 네. 거기는 동네 사람들을 못 만나. 네. 아까 다니던 체육관 이런 네, 데는 네. 이제 동네에 이제 그 50대, 40대도 있고 하는데 네. 거기 가면 이제 새로운 친구도 만날 수가 있고 그 투잡, 쓰리잡 제가 지금 판촉물 그 체육관에 판촉물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네. 그 옛날에 그 오파 그러니까 상사 쪽에 있다가 네. 봉제 쪽으로 이제 하는데. 네. 그 친구하고 지금 연결해서 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인맥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업체 등록을 했거든요, 이번에. 네, 네. 그래서 판촉물이 한 천억 나오는 회사니까. 오. 그래서 1%만 해도 그쵸. 스타트가 중요한데. 그런 것도 이제 헬스클럽 통해서 그리고 문화센터 같은 데 다녀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엄마하고 같이 살겠지만. 네, 네. 나이 40 넘어서 한 50줄에 들어가면 문화센터에 이제 가서 뭐 요리도 배우고 뭐 취미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교육도 다니고 네. 배움 카드 그래서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나야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당신보다 젊은 사람하고 놀아야지 나이 더 먹은 사람 놀면 인간아 끝이야. 조건이 뭐냐면 아프지 마라. 그렇죠. 아프면 내 보낸다. 그렇죠. 아프면 진짜. 꼭 글을 써야 되는 이유. 예, 많은 예. 분들이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그 은퇴학교 때문에 만나보면은 특히 이제 대기업 임원 출신 분들은 다 책을 한 권씩 갖고 나오세요. 이 퇴직 후 글을 쓰는 이유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네. 제가 이제 강사이고 네. 무림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네, 네. 이게 이제 그 기업에 가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당들이 그 작두를 타잖아요. 네.
그런 직업이에요. 작두 타다가 잘못하면 그 작두에 몸이 베어가지고 네. 피를 철철 흘린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의하는데 교육생들이 그 반응이 시큰둥하다 하면 네. 뭐 칼 맞아가지고 철철 네. 피를 흘리면서 다음에 초대를 안 해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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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그 자유개발, 역량개발도 아까 편식을 할 수밖에 네, 없다는 네, 게 그 네. 이유예요. 그러니까 늘 보던 책, 인간관계, 리더십, 협상 스킬, 뭐 내가 강의하는 이런 책들. 네. 특히 인간관계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책들은 네. 제가 책을 그래도 월 한 다섯 권 이상을 구매를 했는데 네. 항상 그 이제 그 인터넷에서 이제 근자에는 한 십수 년 전부터 인터넷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신문 보고서 네. 책 선전하면 그 책 들어가서 네. 이제 네. 서찬단 말이에요. 네. 네. 인터넷에서 이제 책을 사는데 네. 유념하는 게 항상 조심하는 게 출판사에서 기획 담당하던 친구들이 네. 책을 내는 거 이걸 굉장히 조심하거든. 그러니까 얘들은 글이 화려하죠. 그쵸. 글도 구조적이고. 네네네. 근데 읽어보면 그 행간에 깊이가 없어. 뭐냐면 모르고서 이제 편집해서 책을 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 홍보 잘해요. 뭐 아 그렇죠. 예. 엄청 낚였어요. 네. 그럼 버리는 거지 그냥 그쵸, 예. 버리셔 놓고 쌓아두는데. 네.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 책을 내면은 네. 그런 구조적이지 않고 그쵸. 투박하지만 그쵸, 그쵸. 삶의 경험과 경륜 성찰이 묻어난다고. 네. 그 몇 년 전에 일본의 그 시바다 도요라는 네. 할머니가 아, 약해지지 말라는 시를 냈어. 90에 시를 낸 거야. 네네네. 시집을. 그쵸. 아들이 인생이 참 고달프게 사신 양반이더라고. 네. 빨리 죽었으면 하는데 이제 아들이 엄마 제가 한번 시 좋아하니까 책을 내라는데 그게 뭐 국내에서만 7-80만 권 나갔다고 네, 하니까 네. 그 여파로 그 시골 할머니들이 뭐 또 글 배워가지고 칠곡 가신 애들 뭐 곡성 네, 아, 할매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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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봤습니다. 봤죠? 네 봤습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야.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칠곡 할머니 아니 칠곡 할머니인가 그 곡성 할머니가 윤금순 할머니가 쓴 시가 네. 장독대에 눈이 쌓였다. 사박사박 눈이 쌓였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해석을 해놨는데 해설을 해놨는데 작가들이 그게 근 80년 뭐 더 된 그 어르신이 살아온 감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그러니까 직장에서 그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자기 경험담을 글로 써낸다고 하면 살아있는 글이지. 그쵸. 행간에서 의미를 읽을 수가 있고. 그쵸, 그쵸. 제가 이 자랑은 아닌데, 그, 제가 이제 그, 저한테 강의 받았던 네. 연결된 사람들한테 네, 네, 네. 다 카톡을 네. 보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두산 인프라 코에 있는 인사팀장이 네, 이제 곧 잘릴 텐데 네, 왜 잘리냐면 창원 역까지 왔거든. 네. 점령으로 들어갔어요. 아, 두산에서 인수해서 이제 서울로 왔다가 네. 인천까지 온 거예요. 네. 대개다가 그 50%가 잘렸어요. 50%가. 근데 살아남은 거지. 근데 네. 임원 돼야 되는데 현대중공업이 두산 인프라 코아를 인수를 했어요. 네, 네, 네. 두산 인프라 코아가 뭐 생산하는 회사냐면 지게차를 구리쌓기 그쵸, 예. 생산하는 예, 업체거든. 예. 현대중공업이 그걸 해요. 네네. 현대중공업이 이계 법인이 그 구리쌓기하고 지게차를 생산을 해. 네네. 세 개 법인이 통폐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직 쪽은 그쵸. 상당 부분 나가야 돼. 네. 대기하고 있어. 네, 근데 이 친구가 형님 그 옛날에 이제 그 강의 불러주고서 맨날 와서 듣는 거야. 네. 그 책을 보더니 형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죠. 그럴 때 있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책을 쓸 때 네. 챕터별 결근 요마, 결론부터 얘기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그 공식을 내가 맞춰서 쓰려고 했는데 사례를 이제 많이 집어넣으려고 네. 썼는데
30년 강의하면서 아까 얘기한 막막함, 막연함, 네. 얻지 못하는데 네. 나와서 그 창업하거든, 창업하든 재취업, 지금 재취업하면 비정규직이야. 최저임금 받아. 특히 창업을 하지 말라고 그러지 내가. 하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은 네. 실버 파산까지 연결을 해. 심각합니다. 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지금 올해 그 퇴직자 시장이 굉장히 그 활성화되는 내년 뭐 정부에서 네. 노동부에서 이제 그 국가에서만 관리하기 어렵다. 네. 너무 많은 사람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퇴직자 교육을 해라 네. 했는데 그 강사가 40대 후반, 50대 초반 친구들 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한 행간의 의미를 모르지. 그렇죠, 모르죠. 그 대상은 50대 후반 60인데. 응? 와닿지가 않죠. 와닿지가 않지. 네. 그 당장 내일 강의할 때가 아침에 아까 오후에 문자가 왔는데 네. 교육생이 10명이야. 네. 10명인데 네. 3명이 보따리 사가지고 나갔대. 그 내일 강의 가서 이제 어렵지. 그래서 글을 쓴다는 이야기는 네. 뭐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 수도 있고 자기 살아온 거를 정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책 낸 게 세 번째인데 두 번째가 아까 그 은퇴 생애 설계 책을 냈는데 이제 편협회에서 냈어요. 이제 내 이름 뒤에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뚜껑 열려 했는데 네. 책은 누가 쓰고 근데 이번에 그 집사람이나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아빠 훌륭한 일 했어. 그쵸. 그래서 아빠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쓸 거야. 그러니까 아빠 욕심내지 마. 이제 그만해. 이제 아빠 잘했어. 알았어. 이제. 그래서 보람도 있고 네.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예요. 아 이제 그만 일하지. 그러니까 그건 놀면 뭐 할 거야. 그쵸. 근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게 하던 일이거든. 네. 그래서 나는 오늘 사실은 아까 이제 그 메일 보내면서 소통의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한 게 나 네. 거짓말 아니고 10시간 투자해가지고 그거 다루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걸 다 네. 그거 페이지까지 다 찾아가지고 네, 네, 아, 네. 그랬는데 뭐 네. 이게 아니었는데요. 뭐 그런데 네, 네. 뭐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한 80몇 쪽이 되더라고. 네, 맞아. 네, 엄청 뭐. 많더라고. 네. 아, 요만큼 해가지고 지금 30분 할 수도 있거든. 네네. 근데, 그래서 뭐 이걸 또 올린다고 해서 나 그걸 또 그렇게 난 받아들여가지고 네, 아. 했는데, 그게 오면서도 전철 안에서 뭐 계속, 아,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지? 하면서 네. 여기 아까 요 옆에, 여기 어느 커피숍에 오실지 몰라가지고 여 이디아가 있더라고. 네, 맞습니다. 예, 건너편에 있어요. 네. 네. 거기서 아. 2시간 반 동안 이거 다시 정리한 거예요. 아. 거기서 쓴 거예요. 엄청 많이 쓰셨더라고요. 거의 80페이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보낸 거는 네. 그게 질문이 한 30쪽 되니까 네. 30개 되니까 네, 30페이지 정도로 해서 보냈어요. 네, 30페이지도 많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퇴직 후 이제 글을 쓰려는 분들에게 좀 글을 쓰는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글 쓰는 방법은 이제 하루아침에 네. 이야기는 하기 어렵고 네네. 일단 책방에 가서 글쓰기 책들을 네. 먼저 마음에 드는 책들 한두 권 정도 일단 사서 보고 흐름을 잡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글쓰기에 네. 관련된 유튜브가 굉장히 많아요. 네. 한번 보고 네네. 그리고 이제 책을 쓰려면 아까 네. 글쓰기는 제가 정의를 뭐라고 내리냐면 네. 가위질. 가위질. 그 제가 세미나를 갔었는데 그 출판사에서 기획하던 친구가 나와서 네. 그 글쓰기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네네. 공짜로 처음 부르더라고요. 불러가 때때문 매일 와요. 매일 세미나에 참여하라고. 네네. 그 글쓰기 컨설팅을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아, 집요하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강의하는 걸 보니까. 만약에 글쓰기라는 책을 내고 싶다면 네. 책방에 가서 글쓰기 책 한 20권 사가지고 와서 100개라니까 그대로. 가서 태고만 열심히 하면 새로운 글이 되니까 네. 아까 얘기한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바꾸면 네. 새로운 글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저 글쓰기 책이 집에 한 10대권 있어요. 네. 큰 차이 없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표님도 한번 써보시오. 그,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글쓰기는 저 그 가해질인데 일단 네. 책을 많이 봐야지. 글쓰기는 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연상. 그렇죠. 여기서 뭔가 그림을 그려야 되지. 그리고 베끼고 베끼다 보면 내 경험이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경험과 그렇죠. 사례. 네, 그렇죠. 이게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 시니어 작가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자기 돈 들여가 책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험과 사례에서 집어넣어 가지고 책을 내면 책이 나가든 안 나가든 그것도 그 그런 책 하나 내면 그것도 박사급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또 이력이 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굳이 이제 얘기하면. 모든 건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네네. 처음에 이제 주제를 선정을 해야 돼요. 주제를 선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네네. 자료 수집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네. 주제 선정할 때 기준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거나 네네. 자기가 했던 일이거나 네네. 또 관심이 있거나 네네. 이런 거를 주제를 잡아야 돼. 그 강의를 요청을 하는 나보 뭐 영업 전략에 대해 강의해달라면 안 해요. 네. 네. 준비해서 할 수는 있지. 네. 근데 그 왜 안 하느냐면 네. 행간을 내가 못 읽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주제를 선정할 때 자기가 했던 거를 주제로 선정을 하면 그 다음에 자료가 보이거든. 네. 글쓰기는 가해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해질할 거리가 보여야 글을 주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제재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자료와 수집을 하면 그 다음에 아웃라인, 목차를 잡는 거야. 쉽게 하면 책방에 가면 제목 있잖아요. 책 제목. 네네네. 그리고 책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을 볼 때 그 머릿말. 네. 머릿말이 이 책의 전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목차가 이 머릿말을 해결한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이 두 갈씩, 미 갈씩, 뭐 3단 뭐니까 보통 3장이 많죠. 3장이. 그렇죠, 그렇죠. 그게 서론, 본론, 결론인데 챕터별로 결근 요마를 하면 팩트가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웃라인을 설정했는데 아웃라인 설정할 때 그러니까 피시본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마인드맵이라는 거 아마 있을 거예요. 네네. 그 마인드맵으로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 보면 그 자료들이 거기에 연결돼서 이래서 내가 글쓰기라는 책을 쓴다. 주제를 딱 잡았어. 그러면 그 마인드맵으로 글쓰기 하는데 뭐 어떤 역량이 필요하지? 그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료가 너무 형편없어. 없어. 그러면 주제를 바꿔야 돼. 네. 아니면 자료를 다시 수집해야지. 더. 그럼 자료를 수집을 해서. 네. 그러니까 주제를 재검토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거나. 네. 그래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을 해가지고 초고 쓰기 하는 거예요. 초고 쓰기는 이제 그냥 목차에 해가지고 나열하는 거야, 자료를. 네. 그러면 목차가 10개라고 하면은 자료가 제재가 두세 개는 빠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는 이제 다시 자료 수집하거나 그리고 그 자기 경험과 사례를 집어넣거나 해서 이제 세팅을 했고 이제 초고 이제 처음 쓴 글이니까 원고니까 이제 퇴고를 하면 이제 퇴고는 그 초고는 걸레다 헤밍웨이가 한 얘기요. 네네. 그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를 30년 대고했대요. 새로운 글이 되는데 그래서 그 태고는 한 10번, 뭐 20번 하면 더더욱 좋아지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단 책을 많이 봐야 돼. 그리고 자꾸 쓰는 연습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그 요령을 이제 터득해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권복이라고 아까 내가 이게 자기 내면적 퇴직 이거를 책에다가 이제 내가 쓰고 싶다 하면 이 자기 내면적 퇴직을 인터넷 딱 치면 나와. 네네.
그럼 이해와도 나오고 막 뒤집어보면 네, 그렇죠. 그 그냥 갖다 긁어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장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워라벨 같은 경우도 네네. 많아. 네. 내가 일일이 다 워라벨 쓸 수가 없어. 그렇죠. 그 자료 갖다가 붙여놓고서 이제 거기다가 그건 이론이고 이제 살아있는 사례들 네네. 딱 집어넣으면 환상적인 글이 되는 거지. 근데 일단 목차를 잡아야 될 줄 알아야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실 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은퇴는 안 죽으면 청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은퇴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제 사명이란 말 있죠. 사명. 네, 사명. 그게 네. 그 뜻이에요. 사. 심부름 사자. 사자가 심부름 사자거든요. 네. 목숨명. 목숨을 누가 줘요? 부모의 몸을 빌어서 조물주가 주는 거예요. 네, 네. 몸을 줬는데 이 심부름사가 일사자거든. 네. 일을 안 하면 목숨을 회수해 간다는 뜻이야. 네, 네. 사명이라는 뜻이. 네. 그래서 사명감 갖고 일을 하라 하는 게 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 일로 대비를 해라. 그래서 안 죽으면 청춘이니까는 워라벨, 네. 일과 놀이. 네. 배합을 좀 잘해서 저는 이제 그 김영석 교수처럼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4일 정도는 뭐 일을 하고 네. 3일 정도 네. 뭐 좀 더 체력이 떨어지면 3일 일하고 4일 정도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그 세컨하우스를 하나 장만하려고 했는데 네. 돈 주고 살 게 아니더라고. 네, 그렇죠, 그렇죠. 시골에 그 네. 저기 이제 읍면 단위 같은 데 네. 있잖아요. 그런데 빌라들 많아. 네, 맞아요. 돈 한 2, 30만 원이면 네, 그렇죠. 연 100만 원, 150만 원짜리 많더라고. 네. 그 한 3년 임대를 해가지고 자료 갖다 놓은 거에다 갖다 놓고 근데 일단 산이 좋은 데를 딱 물색해서 가면 네. 3일 정도 거기 가서 이제 책 쓰고 그렇죠. 내 생활하고 네. 그 세컨하우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런 거 만들고 근데 거길 통해서 또 일도 창출하고 그래도 또 중요한 게 네. 에, 아프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픈 사람들의 희망은 라면 한 그릇 제대로 먹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멘토를 만나라. 멘토는 나보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멘토가 되는 건 아니고 네. 우리 이 대표님 같은 사람도 멘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멘토를 등산할 때 내가 등산을 오래 했지만 네. 내가 가보지 않은 산은 가본 사람이 멘토가 되는 거지. 그 세상에는 무리면은 고수가 많습니다. 네. 그런 멘토를 만나시고 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네. 아까 네. 계속 강조했지만 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걱정해봐 내 소관이가 네.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공부하라. 책을 봐라. 그러니까 그 김영석 교수가 지금도 책을 놓지 않는다는 거고 아까 유용환 박사 저는 이 친구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자주 봤죠. 네. 잘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 고등학교 영족공 출신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난 그렇게 고시 공부를 하려고 이제 대학을 갔는데 그 전공도 자기가 그걸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점수 따라 간 거지. 네, 그렇죠. 우리나라 전공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게 책을 많이 보는 줄 몰랐어요. 엄청나게 책을 보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언어 마술사가 되더라고. 네. 그러니까 말 가지고 이제 이렇게 네. 아, 잘하더라고. 하여튼 그 친구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진짜 아, 이 친구는 이제 그 존경할 만한 친구구나.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는데 시간을 투자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베네치아 폐기 구겐하임에 네. 가면은 벽화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장소를 바꾸고 네. 시간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아 이게 좋은 말이더라고. 거기다가 꿈을 바꾸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또 혹시 인터뷰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네.
이 얘기까지 해도 되나요? 시간이? 네. 제가 목욕을 좋아해요. 네.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사무실이 이제 동기동 홍대 쪽에 있었는데 네, 네, 네. 컨디션 안 좋으면 제가 그 동네 목욕탕을 가요. 네, 네. 동네 목욕탕 조그마지, 조그만데 네. 거기도 삶이 있어요. 구두닦이가 있고 때밀이가 있고 그쵸. 음료수 파는 네, 사람이 있는데 그쵸. 거기는 목욕탕이 조그마하고 손님도 없으니까 네. 그 구두닦이하고 음료가 구조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네. 통폐업을 해서 한 사람이 하는 거야. 네. 근데 그 꼴에 그것도 보증금이 있어요. 아 진짜요? 어. 500에 그 당시 네. 500에 뭐 10만 원. 그런데 앞에 사람이 500에 10만 원에 들어왔는데 이게 뭐 자기 일당도 안 나오니까 이걸 방을 빼야 되는데 그쵸. 보증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후임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한 친구가 왔어요. 왔는데 네. 이 친구가 김맹혼대 이름이 이재목주다. 네. 책에도 써놨어요. 신정김 씨 시조래. 고아야 고아. 근데 초등학교도 안 나온 친구야. 네. 그러니까 보증금이 없으니까 그 전임자한테 100만 원을 주고 400을 벌어서 갔겠다. 기간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 이제 빠지고 이제 이 친구가 들어온 거지. 들어와서. 근데 얼마나 넉살이 좋은지 되게 세고. 애가 아주 막 예의 바르고 장사도 해. 장사도 잘해. 음료수 말하면서.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이제 있으니까 그쵸, 혼자 그쵸. 먹지 못하잖아요. 네, 그만 2,200원 나왔다면 200원 깎아주고. 그렇죠. 이거 얼마나 장사 잘해. 그러니까 구두도 잘 닦고요. 네. 다른 데 가서 구두를 못 닦지. 네. 거기서 닦아야지. 네. 그러니까 매출이 오르는 거야. 아. 매출이 오르면서 목욕탕도 손님이 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뭔가 털을 잡았어. 야. 그러니까 뭐 6개월에 그 빚을 갚겠다고 다 갚고 네. 그 전에 네. 한 2년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그러니까 술 좋아하니까 어유 김형 우리 저기 소주 한잔 하지? 소주 한잔 하는데 그렇게 가까웠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정도 많이 들고 네. 목욕을 진짜 좋아하거든. 네. 어느 날 이제 서울을 떠나게 되는 거야. 아니 왜? 그러니까 네. 재미가 없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대. 네. 그 어디로 갈 건데? 그러니까 점촌으로 가서 구두방을 하게 되는 거야. 네. 길거리 구두방을 하는데 사람이 똑똑하더라고. 구두방을 하면서 동대문에서 구두를 띄어다가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두 닦는 사람이 구두방까지 네. 구두 띄어다가 네. 뭐 2만 원에다가 3만 원에 구두 한 켤 닦는 거 한 10켤 안 닦는 것보다 낫잖아요. 네. 딱 더 나는데 형님 내려오세요. 맛있는 거 제가 대접할게. 떠나는데 정말 부럽더라고. 자기 꿈을 찾아서 가고 그쵸. 새로운 삶을 터전을 찾아가는데 나도 떠나고 싶었는데 아직도 못 떠나고 있는 거야. 아까 세컨하우스. 네네. 그러니까 시간을 바꾸고 이 친구가 장소를 바꾸고 미래를 바꿔버린 거니까. 아야. 그래서 내가 그 수안모 쪽에 강의를 가면 그 친구한테 가서 그 같이 이렇게 한 서너 번을 만났어요. 서너 번 만났는데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한 그 친구가 거기 내려간 지 한 10년 네. 10몇 년 됐을 때 식당을 크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수완이 좋으니까 구두 닦으면서 사람들하고 한 10년 털을 닦고 놓더니 그 식당을 하는데 점촌이 작은 동네거든. 네. 서울 것처럼 사람이 많은 동네가 아니야. 근데 식당이 되더라니까. 야. 여기서 그 목욕탕도 사람이 없는 데를 활성화시켜놓고 그 터 잡아놓고 훌쩍 떠나는데 그래서 이 뭐 사람들이 맨날 바뀌어야 된다 바꿔야 된다 하는데 뭘 바꿔 바꾸라는데 뭘 바꾸는지 모르잖아. 네. 그래서 터전을 바꾸고 삶의 터전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야. 응? 네. 미래를 바꾸면 네. 거기다가 꿈까지 얹히면 네.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죠. 진짜 그러네요. 이게. 그러니까 퇴직자들이 네. 삶의 터전을 시골로 옮기기만 해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많은 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시골로 가면 텃세를 부리니까 네. 텃세를 안 받으려면 아까 땅 사지 말고 네. 집 사지 말고 네. 와서 간을 보다가 그렇죠, 그렇죠. 일자리 많거든. 네. 어차피 일손이 부족하니까. 네, 그렇죠. 가서 이제 사람들하고 알고 지내면서 밥 사는 거야, 밥. 그러면 새로운 삶의 터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정보 얻고. 그렇죠. 그렇게 살면 뭐 그러니까 식견을 넓히면 아, 세상 살이는 재밌어. 걱정하면 걱정만 쌓여. 맞습니다. 네. 네. 꿈을 항상 꾸시고. 알겠습니다. 네.